정말 좋아했어요. 정말 좋아했어. 너가 나중에 네가 조금 조금씩 생각이 날 수도 있지. 이제 나랑 계속 같이 얘기하고 하면서 그때 얘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 죄송했습니다. 죄송해요. 뭘 죄송해. 형이 아니 근데 시간이 형이 아프리카 형. 남순 질문 해명. 뭐라 그래야 되지? 남순. 아 이렇게 해놔도 돼요. 뭐. 그래 오케이. 네, 하자. 뭐 상관없죠. 이 시국 아프리카는 코트보단 남순이다. 이거는 뭐 별로. 이건 별로. 이거는 내 뭐 이거 있었나? 아무튼 뭐 아무튼 나는 그때 뭐, 그 감정으로 지금이라도 옆에 새끼랑 링이 올라가면 맞장 뜰 수 있지. 이거 이런 거 넘기자. 네. 이런 거 넘기고. 아니 얘기해야죠. 맞장 뜨자고. 네. 아니 맞장 못 뜨죠. 나 이거 얘기할 수 있어. 이거 맞장 뜨면 이 형은 좀 진짜 쫄보가 전자 잠깐 꺼주시면 좋아요. 왜냐면은 나도 이거는 뭐 싸워봐야 알겠지만은 싸우고 싶지는 않은데 맞짱 뜨면 질 자신은 없어요. 근데 이 형의 싸우는 모습 저는 싸우는 거랑 봤기 때문에 이 형도 맨날 방송에서는 뭐 나 뭐 싸움차 한 이 형도 갈 법 없어요. 형 어떤 형 아는 형이 있었는데 그 형도 진짜 갈 법 없는 형이거든요. 그냥 막 너 3대 1로 막 싸우고 그러는데 형이 조금 열받겠다고 아실 거 알죠. 형이 조금 형 좀 했다고 보고 이 형 인성 참 더럽구나도 생각했어요. 형이 조금 뭐라 했다고 그거 뭐 덤빈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나도 덤벼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지만 이 형도 갈 법 없어요. 그냥 싸우더라고요. 가서 던져봐 휴지 한번 던지더니 나와 이 개 이러면서 한번 싸우더라고요. 휴지가 아니라 뭐 던졌어 그때. 그러니까 싸대기를 때리더라고. 그러니까 아 맞아요. 둘이 약간 맞았어. 둘이 앉아서 둘이 먼저 싸대기를 탁 때리더라고. 앉아가지고 나 때려 싸대기 때려 거기서 이제 눈깔이 돌더라고. 처음 그래서 봤어. 캔들 뭐 이렇게 돼 있는 캔 근데 큰일 날 뻔했어. 그거 자꾸 깨지거나 그랬으면 난리 나서 캔들 워머 있잖아. 그 뜨거운 거 그 잡아가지고 그냥 면상댁에다 던져버렸는데 이제 피하고 저기 해가지고 둘이 밖으로 나갔어. 그래가지고 그때 주차장에서 싸웠지. 주차장에서 그러니까 마지막. 뭐 싸우고 올라와서 둘이 이 형 형은 덩치가 크고 그 형은 힘이 엄청 좋아. 엄청 좋고 그런데 날렵하고 그 3대1로도 싸우는 것도 봤고 막 이런데 가서 둘이 핵핵대고 왔어 올라와가지고 안 내려갔어요. 둘이 돼지 새끼들끼리 왜냐면, 그냥 둘이서 핵핵대면서 둘이 싸우고 둘 다 그 다음날에 막 먼저 놓고 그랬었을 거야. 왜냐면은 나는 동생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내가 아니야 뭐 이기고 진 게 없어서 내 없었어. 친구가 말렸어. 그때 진현이라고 있는데 진현이가 이제 말려줬어. 맞다 진현이 말려갖고 끝났어. 그래서 처음 봤는데 이 형도 눈 돌면은 갈 뽀 없다. 눈에 뵈는 게 없구나 이런 걸 봤지. 자 그리고 회복 정치 이후 다시 한번 형이 얘기해. 뭐 정치 이후 다 안 보려고 했다. 예스 올 노? 내가 예스를 했지. 예스를 했는데 왜 그랬냐면은 당시에 일단은 그 당시에 정확히 기억할지는 모르겠지만 방송을 하고 있는데 형님이랑 보고 이제 또 보기로 했는데 이제 내가 방송 1순위다 보니까 봉준 이제 누구 열혈 팬 있어요. 원일이입니다라고 있거든요. 열혈 팬. 아프리카 시청자들 아는데 나한테 만 개인가 쏘면서 2만 개가 쏘면서 봉준이가 서울 셀리라 합방을 하고 있는 하려고 오는데 너도 같이 해라 미션을 줬어요. 근데 나는 방송 1순위였고 그 당시 형님이랑 너무 멀어진 상태여서 방송을 더 우선순위하고 형님이 이해해줄 줄 알았어요. 내 입장에서는 하루쯤 미루는 게 나는 내 입장에서는 하루쯤 미룰 수 있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형님 페북 정치하는 거 보고 와 구구 때문에 나를 페북에다가 BJ 새끼들 믿으면 안 되겠다 역시 막 이렇게 얘기한 거 보고 난 진짜 나도 눈 돌았죠. 근데 내 입장이지만은 미리 나 형한테 뭐 얘기를 좀 안 해주고 막 이제 즉흥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뭐 짧게 요약하자면 이 정도예요. 오케이. 자, 방송이 중요했다 나는. 자 다음 인방계 친한형 코트형 전여친 세상에 해결했다. 일단 셀리랑 방송할 일이 없고 셀리랑 연락할 일은 없지만은 셀리 언급은 해도 돼요. 연락할 일이 없다고? 왜냐면은 왜냐면 내가 좀 셀리보다 힘 시청자를 가졌다고 셀리를 자꾸 막 언급 못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셀리 팬이나 셀리가 시청 스트레스 받을 거기 때문에. 구매랑처럼 돌아온다는 건 형이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알고 있다 예스 올로 했는데 예스를 했는데 근데 왜 노라고 돼 있냐? 예스를 했는데 이거는 내가 형한테 들었었던 거니까 그지. 그리고 우결이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이 콧박이 형들은 계시겠지만은 제가 우결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아 너 블랙했어? 네. 이거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새끼. 아 그 형이랑 저랑 셀리 사건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 그러니까 아무튼 그 돈이냐 돈이냐 그 셀리냐 이 아, 남순이냐 선택을 하는 그 주작 방송이었는데 셀리가 주작을 엎은 거야. 뽀뽀로 해서 우결이 된 거야. 아 진짜? 돈 선택하기로 해놓고. 그래서 방송 잘 되지 않았냐? 그래서 그런... 잘 됐죠. 그때. 그러면은 뭐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뭔가 있었구나. 네. 뭔가 근데 여기 이 자리 없는 사람에 대한 얘기는 조금 말을 아끼는 게 맞으니까. 그렇죠. 아, 그건 맞죠. 어, 넘어가자. 네, 넘어가. 오케이. 네. 한 여자를 두고 싸운 적 없다. 너 BJ들과 친목질 안 하는 건 코토 후유증 때문이다. 야스 올 노. 아, 제가 듣는 코토 형이랑 여자랑 이게 그 틀려요. 아예 보는 기준이 틀려요. 그래서 나는 싸운 적 없고 BJ랑 친목질 안 하는 거는 예스를 했는데 원래는 제가 BJ 원래 친목하는 거 안 좋아해요. 원래 안 좋아해. 너 지금 친목을 아예 안 해? 그때도 안 했죠. 형 알 때도 안 했잖아요. 아 진짜? 응. 그래서 형이 저를 보잔 거였잖아요. 아... 네. 형이 그때 당시에 너 BJ 친한 사람 누가 있냐 처음에 물어봤었어. 첫 통화가. 그래서 없는데요? 그래가지고 아 지금도 얘 친하게 지낸 사람이 없어요? 응. 아 진짜? 응. 그때 뭐 쯤마다 막 이렇게 했던 거는 제 동생들이 와가지고 막 그래 밥 사고 막 이러니까 그랬지 뭐 그런 거 없어요. 친목 아, 아직도 안 해요? 네. 야... 그리고 더 안 하는 거는 오히려 형님 덕도 좀 있죠. 그치? 약간 뭐지? 나도 형이 알려줬어. 형이 알려준 거는 그 BJ들이랑 이제 같이 어울리면은 기쁨이 나누면 질투가 되고 슬픔이 나누면 약점이 되는 거. 그렇지, 그렇지. 형한테 배운 거야, 형한테. 그 얘기를 방송에서 그래서, 내가 많이 했었지. 그래서 나는 그 마음을 먹었는데 원래 침묵질을 하기 싫었었어요. 원래 싫어했어요. 옛날 어렸을 사회 있을 때부터. 네. 근데 유일하게 존목질했던 게 나네 그러면은. 그렇죠. 네. 왜냐? 그건 뭐 형이 부. 근데 아는 형이 부를 때. 근데 아는 개쌍욕 박아 버리니까. 아니 개쌍욕이라기보다 방송용이고 진짜로 하면은. 그러니까 둘이 그냥 같이 놀 때는 솔직히 가끔씩 생각났었지 방송하면서도. 그러니까 네가 침대에 누워가지고 자기 전이라든지 이럴 때 한 번쯤은 옛날 생각 나고 그러지 않아? 당연하죠, 당연히. 그치? 당연히 나지 그. 나도 사실은 이제 그랬었죠. 이제 너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넘어가고 자 감성팔이 그만하고 자꾸 센 척하는데 솔직히 내가 돼지 새끼 팔치름 이길 수 있다. Yes or no? Yes. 오케이. 자 넘어가고 같이 살 때 집에 들어온 여캠 세 명 이상. 아 no. 여캠이 아니야. 역캠이 아니라 내가 오를 들었다 노르했는데 그만해 역캠이 아니라 그만해 여자 3명 이상은 아, 봤어요 알려야 돼 아니 뭐 그거는 상관없잖아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고 꼬꼬까까 나 형 방송을 내가 형 방송을 안 본 게 아니야 형 그렇지, 솔직한 그렇지. 사람인 거 나 알고 있고 그래서 저도 솔직하게 대답을 다 할게요 그래. 요새 합방하는 실력 보면 이 새끼 족 같다. 네. 나 합방한 거? 네. 왜냐면 봤어? 네. 누구랑 한 거 봤어? 다 보진 못했는데 여성분이랑 합방한 거 보고 참 진짜 루즈하게 그냥 진짜 자기 그냥 그 색독에 취해서 방송하는구나. 아니 언제 아예 24시간 하루를 살지 그냥 우결을 하지 왜? 정말 못하는 거야 이 생각에서 왜냐면은 이 새끼 권도연 방송 봤네. 아 사람이 잘하는 게 있는데 왜냐면은 형이 이런 말 나는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형이랑 만나면 솔방 잘하는 사람들 합방한 사람들 욕하더라고. 그러니까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각자 자기가 잘하는 게 있는데 나는 솔방 잘하는 사람들 솔방 잘하는 칭찬하고 합방도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솔방 잘하는 사람 BJ들은 그 합방한 사람들을 꼭 이게 막 약간 내리깎듯이 얘기를 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합방도 능력인데 왜 저걸 능력 취급을 안 해요? 이 생각을 하면서 그 합방한 거 얼마나 그 형님이 넘어오시기 전에 유튜브에서 봤어요. 아, 유튜브 합방 아프리카 넘어오면은 합방 많이 할 것이다 했는데 야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했는데 참 진짜 먹같이 한다 이 생각을 해요. 아직 더 해봐야 오케이, 되겠다. 오케이. 이 생각을 했죠. 예. 그지. 예. 맞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예. 예. 합방 젖같이 합니다. 예. 자, 삐지신 거 아니죠? 아니 안 삐졌어. 뭘 이걸 삐져. 예. 나는 코트가 영정됐을 때 솔직히 아무 감정 안 들었다. 아 아니에요. 나 이거 노했는데 솔직히 이거 사람이 그 형님 또 명언 있잖아요. 뭐 헤아려 들지 말아라. 알아서 떠내려 간다. 그 나는 형님이 아무리 사람이며도 요 정도가 뭐 밥그릇이 무너져 이런 것 때문에 뭐 막 그러지 않았어. 난 좀 막 가슴 아팠어.
형님한테도 문자 했잖아요. 나 그 당시 했었어 바로. 그리고 그때 그 문자에 언제 한번 뭐 형이 날 때리러 와라 뭐 이런 식으로 네가 했었어. 그래가지고 나는 아예 됐어 새끼야. 나 그냥 돈 나 너한테 돈이나 빌려달라고 할 때 한번 연락이나 할게. 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둘이서 어떻게 끝냈냐면은 이제 끝냈을 때는 이게 싸우기 전에는 얘가 형한테 잘못 얘가 술 먹고 나한테 문자를 족같이 보낸 거야. 나한테 생전 안 하던 반말을. 아, 맞아. 기억난다. 윤태훈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보낸 거야. 술 먹고. 그래가지고, 나 그때 오버워치 하고 있었는데, 미친, 이 도라이 새끼인가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그냥 가만히 냅뒀다? 그러니까 나중에 지가 문자 보내고 지가 또 사과하고 하더라고. 맞아. 나중에 형님, 내가 너무 실수한 것 같아. 나중에 진짜 형님, 저 때리러 오세요. 저 맞아. 맞을게요, 형.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 딱 보고 나서 미친 새끼를 다 봤네. 이러고 그냥 끝났었지. 여기서 딴 말이야. 저는 내가 BJ들한테 제가 형님 말고도 실수를 좀 했긴 했어요. 왜냐면 내가 눈 돌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주체가 안 되는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순간 열받게 하면은 질러버리고 나중에 미안하다 해요. 내가 내가 잘못했을 때 인정을 뒤늦게 해요. 그래서 형한테 보내놓고, 아, 내가 나 좀 미쳤구나, 이러고 내가 보낸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보낸 거 보고 나서 사실 나는 왜 그랬냐면은, 그 전에 그 형이랑 싸웠다고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내가 뭐 캔들 던지고 밑에 주차장에서 맞짱 쳤다고. 그때 이후로 난 사실 좀 질려버렸어. 그 관계들이 다. 아, 맞아. 형은 그랬었어. 그러니까 정이 다, 이 새끼한테 정이 떨어지고 다 정이 싹 다 떨어진 거야. 아무한테 연락 안 하고 내 방송만 하고 살았어. 나 진즉 떨어졌었는데. 일단 제 얘기니까 저부터 하고요. 형 얘기 가면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갑시다. 난 진즉 떨어졌는데. 고질병인 지각은 되지. 아, 너. 원래 지각은 저 진짜 사회성에서도 지각 많이 해서 형들한테 많이 맞았었어요. 우결 콘텐츠 하면 잘, 노. 예스 했었어요. 예스. 코트 형 우결 콘텐츠 하면은, 남수아 코트 우결 컨텐츠 하면 잘 뭔 말인지 모르겠네 이거. 형 알아들어? 그러니까 네가 내 나를 우결 뭔 말이야? 넘어가죠. 넘어가죠. 나는 형 우결하면 잘할 것 같다 해서 형 내가 우결하면 잘할 것 같다고. 나 형 잘할 것 같다 생각했어. 왜? 방송 잘하니까. 내가 방송 잘한다고 생각하는 내 머릿속에는 형이랑 철구밖에 없다고 생각. 나는 얘기를 해서 존경. 존경. 그러니까 그 얘기를 네가 나랑 관계도 있는데 그 얘기를 했다. 아, 이거 나중에 얘기하자. 나는 코트 뒷담을 깐 적이 있다. 앞담도 깠는데 뭐 뒷담을 왜 못 까? 예스. 다 깠죠. 예. 자, 굉장히 당당한 얘기. 그 이후로. 아주 당당한 새끼고요. 근데 그 뭐 내가 뭐 지실장이나 뭐 이제 뭐 남들 BJ들 앞에서 형 흉을 본 적은 없어요. 그거는 장담할 수 있어. 왜냐, 내가 BJ들 어울리질 않으니까. 아, 그래, 쌉치시고요. 아, 이건 내 해명이니까. 원래 안 그런 새끼인데 뒷담 같은 거 전혀 관련이 없고. 아, BJ들한테 뒷담을 까진 않았다고. 아, 그래요? 그래도 의심 가고요. 씨벌 새끼. 아, 이거는 내가 걸 수 있어요. 자, 아가리를 지랄하고? 닥치게. 개지랄하고? 연병 지랄. 왜? 씹지랄하고? 아, 여기 저 얘기를 하게 해주셔야 돼. 제 해명이니까. 알겠습니다. 네. BJ들한테 진짜 넣었어. 웃길라. 자, 삐졌죠 벌써? 삐졌죠? 눈이 벌써 풀려버렸죠? 눈. 자,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튀어야 되겠다. 자, 도망가야지. 어디 갔냐? 뒷끝 있다니까요. 삐용 없어 형. 이 개새끼야. 없어, 원래 없었어. 웃으세요. 뒷끝 있었으면 너 바로 오자마자 도끼로 찍어버렸지 대가리. 그리고 저기 뭐야 바로 그냥 저기 경찰서 가고 그냥 평생 썩었겠지. 말 빨라지고 표정 변했죠? 아닙니다. 야, 너무 많다. 와. 야, 저 그거 나이프 좀 줘봐. 나 이거 방어해야 될 것 같아. 자, 다음. 요거네. 코트랑 같이 좋은 곳 다녀온 적 있다. 네, 좋은 곳이 에버랜드 다녀왔다고요. 네. 좋은 곳 에버랜드 다녀온. 에버랜드. 그래서 그렇게 에버랜드를 좋아해요. 낚시터도 갔다 오고. 네, 낚시터. 맞아. 와, 낚시터도 인천 그렇게 밖에 가서 바다 낚시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 그렇게 낚시 가자 그래가지고 배 타고 가가지고. 와, 뭐 잡았죠? 나는 쭈꾸미 잡고 형 그때 뭐 잡았어요. 뭐 잡아가지고, 야, 넌 쭈꾸미 막 그때도 약 올렸어. 에라이, 낚시도 못하는 새끼 쭈꾸미나 잡고 그걸 회떠먹고 그랬었어. 낚시도 갔어요. 대낚시도 갔었고, 그지? 또 뭐 있지? 솔직히 코트 앞에서 형님이 질문 던져주세요. 솔직히 예전에 코트 앞에서 동생들 때린 이유가 코트 때문에 스트레스 존나 받아서 본보기로 때린 것도 있다. Yes or no? 아, no. 나는 내 동생들이 형들 앞에서 실수하는 거로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은 안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 때린 사람은 기억 안 나고 맞은 사람 기억난다고 솔직히 기억 잘 안 나요. 안 나는데 형님이 너무 표현을 정확하게 해서 기억나는 것 같은데 형 앞이라고 센 척한 건 없어요.
기억에서 몇 개 더 꺼내줄 수도 있어. 동생들한테 때린 동생들 때린 거. 그거 다 얘기해도 돼요. 왜냐면 저는 제가 그 미안할 부분 하고 내가 하면 되니까. 코트 복귀 후에 컨텐츠 거리 생겼다고 공중 제비. 예스. 당연히. 왜냐면 합방 얘기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지금 얘기하자면 유튜브가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같이 하면은 궁금했던 건 많기 때문에 거의 형 복귀 당시에 바로 했었으면은 6만 달이었죠. 6, 7만 달이. 형 혼자 3만 명 찍고 막 그때 버버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때 네. 빨리 만났었어야 되네. 네가 아 그때는 만났으면은 내가 욕 존나 처먹고 형도 민심 바로 나갔죠. 왜? 왜냐면 복귀하자마자 바로 하면은 이게 무슨 너 복귀 방송이냐 이렇게 돼서 그런가? 예, 약간 이랬을 거예요. 그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시청자 수가 뭐가 중요하지? 그죠. 그런 나랑 만난 게 중요하지. 자 코트 영정당했을 때보다 한 계단 올라갔다고 생각했다. 영정당했을 때 한 계단 올라갔다고 생각했다. 코트 네 위치가 올라갔다고 생각했다. 노. 이거 내가 예스라고 했나 노라고 했나 모르겠지만은 노라고 했지. 왜냐면은 형이랑 나랑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다 나는 생각 안 했어. 배보니까 뒤질 것 같다. 네. 예스. 코트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들어본 적 있다. No. No. 방송에서 시청자 떨어져 나가도 노래 부르는 건 코트가 부럽기 때문이다. Yes or No. 방송에서 시청자 떠나도 노래 부르는 너 노래 부르고 그랬어? 방송에서? 아 난 노래를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했었어. 아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었으니까 그리고 관객이 있어야 노래를 부르지. 어디서 불러요? 혼자서 벽 보고 뭐 집에서 노래 부를 순 없잖아요. MC 더 맥스의 네. 그 그때 목청이 또 좋았어. 같이 노래방 가면은 얘가 그거 많이 불러갖고 이제 그 노래 MC 더 맥스 1집에 그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제목 혹시 아시는 분 채팅창에 쳐주시고 노래 원러브 제목... 아니 원러브 그러니까 행복하기를 다만히 있지 별도 별 별도 있었고 나 너는 나를 떠나가도 돼 눈물은 내게 보이지 않을게. 자 노래자 예, 이어준 노래 기억나지? 예, 노래 자랑 그만하시고요. 예, 잘하시니까 행복하기를 예. 그 노래를 얘가 많이 부르더라. 그렇게 하루 종일 있어요 형님. 아 그래가지고 예. 그 저기 엠맥 예. 노래를 부르길래 그 노래 예. 아는 사람이 없거든. 예. 그래가지고 이따가 얘가... 노래 그 이따 그래, 또 그래, 하면 그래, 좋죠. 그래. 자 다음 지코랑 코트는 솔직히 화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아, 나 이건 노라고 했는데 형은 또 이게 또 완전 미워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야 사람. 한번 그런 난 그렇게 생각 알고 있어 형을. 형 풀면 푼다고 생각을 해요. 안 풀라고 해서 그러지. 나는 뭐 전에도 얘기했었어요. 예, 뭐 그냥 감정이 없어 나는 사실. 감정이 없어. 뒤지게 막 미워하고 사람 그런 난 그런 걸로 안, 그렇게 알고 있어. 나는 코트 뒤끝 없다고 하는 솔직히 방송이랑 연기 같다. 예스. 나 예스라고 했어요. 아, 없어요. 왜냐면은 이거는 뒤끝을 떠나서 한 번도 내가 이렇게 형한테 막 이게 아 같이 살 때 선을 넘은 적은 한 번 있는데 그래도 거의 한 알고 지내면서 선을 넘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형한테는 이게 낯설 수가 있기 때문에 뒤끝이 있다고 봐요. 또 우산을 치워준 적 있다는데 우산이 뭐지? 자 넘어가. 자 진심으로 뭐예요? 힘들 때 코트님 생각했다. 우산은 뭔 말인지 몰라. 나도 얘 갑자기 헛소리 하는 거야. 우산 진심으로 힘들 때 코트님 생각했다. 예스. 진짜 좀 뭐지? 좀 마음이 아팠어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 미운정 정도 미운정이 깊은 거라고 고운 정도 그렇지만 미운 정도 큰 거라고. 나 그거 좀 그랬어요. 방송에서 얘기 많이 했어요. 미운정 원래 큰 법이에요. 형은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나는 미운정이라기보다는 그냥 생각을 안 하려고 했지.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을 했죠. 왜냐면은 내가 아프리카에서 방송하고 있을 때도 아니었어. 썼고 그때 니랑 나랑 안 좋았을 때가 그랬으니까 아 우산이 그 코드 아 그거 그런 거 없고요. 휴지 되게 많네 형님. 야동 많이 보여. 아니 나 물티슈 지금 나 코트 나 당연히 지금은 지코 형이죠. 네. 넌 드립이고요. 코트 형이죠. SY의 우결은 복수극이었다. 아 노노노 가치가 없어 이런 거는. 난 지금 옆에 있는 사람 죽방 칠 수 있다. 노. 둘이 싸운 원인에 대해 코트 잘못이 더 있는 것 같다. 예스. 이거 얘기했는데 이거는 이게 썰이 내가 그 서운한 거 여기서 조금 얘기를 한두 개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 아 내가 근데 이게 형님 근데 이거 얘기하면 형님 근데 조금 타이 약간 좀 완전 욕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방송에서 얘기한 것 같아. 그래서 근데 넘어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표면적으로 다들 알고 있는 게 얘랑 나랑 싸운 거는 얘가 오랜만에 연락이 왔어. 연락을 안 하고 그러게 우리 마지막 문자 이후로 연락이 왔어. 네가 아 맞다 우리가 토크온에서 만나고 그랬었어. 아니 너무 이거
이거는 우리가 내가 지금 생각한 거는 얘기해봐. 1부터 아니 1부터 10까지를 다 이거를 생각하고 이외 생각을 얘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아니야. 그냥 싸운 거는 그 거기서 끝내는 게 좋아. 그 페북 거기 그거에서 끝내는 게 좋지. 저 그 전 거는 저희 둘 얘기니까 묻을게요. 일단 영정 다닐 때 너무 길고 내가 이건 내가 얘기할게. 자, 남순이랑 나랑 그때 연락을 안 하기로 하고 이제 뭐야 나중에 언젠간 보겠지라는 마인드로 우리 둘이서 문자를 나누고 그러고 나서 이제 떨어져 있어 몇 개월 후에 내가 유튜브에서 방송하고 있고 한때 남순이랑 몇 번 마주쳤었어. 얘가 토크온에 들어와갖고 그리고 내가 내 목소리 듣고 있다가 그냥 나가고 한 거 내가 알고 있고 그런 아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야 나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만난 그 나는 뭐야, 그런 얘기가 아니야 싸운 거? 우리가 같이 이게 살면서 살면서 이게 그런 얘기들을 싸움 원인이 더 있는 것 같다. 아 우리 둘이 살았을 때부터 네가 감정이 쌓였던 거 얘기해. 근데 형이 그런데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왜냐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내 거를 조금 더 얻자고 이걸 하잖아. 그러면은 너 섭섭한 거 다 얘기했었잖아. 그거 랜선 그것도 있었고 쓰레기 치우라고 했었던 것도 그랬었고. 아 그러니까 나 그거를 내가 형 그 시청자들한테 물어보고 싶고 형님한테 물어보고 싶었었어요. 그거 그럼 안 해. 안 해. 그러면 이러면 얘기를 해야죠. 이미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러니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나는 형님도 나한테 서운한 거 얘기해야 돼요. 나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같이 살 때 와 이거 내가 처음에 첫 방송 얘기를 하는데 처음 때 형 방송이 안 되고 내 게 방송이 잘 됐어. 그 처음에 됐을 때 SK와 KT가 두 선이 못 들어왔었어. 근데 그래서 첫날에 내 방송이 안 튕기고 형이 방송이 안 튕긴 거야 계속. 근데 형이 스트레스 많이 받아 했었어. 근데 다음 날 이 자고 일어났더니 내 방송이 튕기는 거야. 몰랐는데 바뀌어 있었던 거지. 랜선이. 자, 나 얘기해도 될까요? 네. 예. 개소리고요. 왜 개소리냐?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 게 SK랑 KT가 있는데 이 두 개 랜선이 이렇게 바뀐 이유도 내 랜선으로 남순이 들어올 때 인터넷을 끊어라 네 거 끊어라 해지를 해라 형 이름으로 해가지고 둘이서 같이 랜선 쓰면 된다 그래가지고 KT로 같이 이제 쓰고 있다가 얘가 SK로 이제 해가 된 이유가 인터넷이 계속 끊기니까 둘 다 인터넷 아 형만 끊겼어 처음에 아, 나만 끊겼어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거 랜선을 바꾸자고 니랑 합의를 했어. 내가 이번에 뭐야 한번 바꿔서 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되면은 그때 랜선을 새로운 걸 들여오자 SK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얘한테 물어보고 했어. 묻지도 않고 갑자기 랜선을 뒤에서 이렇게 바꿔치고 이 새끼는 방송 안 돼도 되니까 이렇게 이거는 얘 생각이야. 맞다. 이거는 얘 생각이야. 말도 안 돼, 이거는. 아, 이거 맞다. 이거 형 말이 맞다. 나는 얘한테 상의를 하고 맞다. 랜선을 바꿨어. 나는 그렇게 랜선을 내가 바꿔가면서 얘 방송을 죽여, 너는 죽어도 되는 방송이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 왜냐면 내가 얘를 왜 데리고 살았는데. 아, 근데 여기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나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형 말이 맞는 게, 형이 말이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서운한 게 따로 있었던 게, 그 뒤에 형 방송은 잘 되는데, 나는 계속, 크리스마스 2부 25일이고 하는데 내 랜선은 해결이 절대 안 돼가지고 거기서부터 나는 계속 서운했던 거야. 한번 바꿔서 하자 했는데 계속 형은 쭉 가고 나는 계속 튕겼었어. 그래서 서운했던 거야. 근데 형 말이 맞아요. 이건 내가 정확히 기억해. 형이 한번 바꿔서 해보자 했어. 그래서 맞아. 바꿔서 하자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얘께 자꾸 튕기고 내께 되니까 내가 방송을 일단 하고 있는 상태고 맞아. 계속 방송을 켜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녹방까지 돌리고 있었잖아. 맞아. 그래가지고 방송을 끌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바뀐 랜선에서 얘는 하다가 끊길 때가 한번 있었어. 그래가지고 계속 인터넷에 대해서 서로 계속 이제 이것 때문에 신경 쓰여가지고 야 인터넷 잘 되냐? 안 끊기지 평소에 방송할 때는 방송 안 할 때는 그래가지고 방송할 때 네가 딱 끊겨버리니까 이것 때문에 돌았지. 나는 와. 녹방을 계속 돌리고 있어야 되고 그랬기 때문에 바꾸자는 얘기를 남순이도 못했고 나도 얘한테 야 네 거 방송 일단 해야지 내 거 서로 하자 할 수가 없었어 나는 그때 녹방을 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민감했었어 근데 근데 나도 근데 서로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었어 이거는 누구 편을 들어줄 맞아. 수가 없는 게 얘가 나를 양보하고 내 방송을 키게끔 해줬었더라면은 이런 얘기도 안 나왔을 거고 얘는 그게 서운했던 거고 내 입장에서도 이거에 대해 서운할 수가 서운한지 아 이게 서운했었구나 하고 알게 된 게 난 얘가 나를 배려해준지를 알았지 근데 나중에 이제 맞지.
그 서운한 거에 대해서 다 이제 방송에서 얘기하고 하니까 아 그때 얘가 서운했었구나. 내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내가 그랬구나라고 이제 알게 된 거지. 그래서 이제 이게 내 팬들은 내 팬들 그 당시 방송 본 사람들은 이렇게만 알고 있을 거야. 그냥 렌즈 바꿔치겠다. 근데 형 말이 맞아. 근데 이거는 내가 그랬었어도 충분히 그랬을 거야. 입장 차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넘어갈게. 근데 그치, 너무 그치. 그때 서운했었고 또 뭐 얘기하는데 그 부모님 사이 얘기했는데 와 나 진짜 그 이제 너무 시간 지나서 얘기해도 되죠 형님? 얘기해도 되지. 네. 아이 명절에 진짜 노유먼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 집이 바로 5분 앞인데 저 설날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어머 명절인데 형님 오늘도 안 가세요? 내가 먼저 전화드릴 순 없잖아. 형이 전화를 안 하는데 그래서 사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지. 근데 어머니한테 어머님이 오라고 해서 같이 욕 먹었어. 두 자식들이 어떻게 엄마 얼굴 한번 안 볼 수 있냐 이래가지고 근데 나는 할 말이 없어. 형이 먼저 안 하니까 뭐 가자고 안 하니까 못했지. 그래가지고 아 진짜 이 사람은 가까이 두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을 속으로 했어. 근데 나중에는 뭐 미안 이거 뭐 제가 뭐 또 형을 좋게 포장하는 게 아니라 또 형만의 그 가족 그런 관계가 있는데 나는 그 당시엔 그랬다 이랬죠. 뭔 말이야 그게? 그 당시에는 형이랑 가족 관계가 아니 서운한 게 뭐 어떤 게 내가 너희 어머니 챙기지 않은 거? 아 그거는 나만의 서운한 게 근데 형 같이 이건 서운한 거가 아니다 이거는 근데 사람이라고 설수설한 얘기했어. 왜냐면 나도 이제 야, 그 그리고 급하게 얘기해보고 난 기억도 나. 얘가 뭐 이제 그 러스트 방송을 해가지고 이제 러스트 우리 둘이서 이제 그때 하이즈 말고 러스트가 원래 내가 러스트로 엄청 시청자가 막 많이 올라가고 그랬을 때였어. 이때 그때 이제 뭐 생존 게임이 제가 얘기하면 나와가지고. 안 돼요? 그래 얘기해. 일단 네 얘기하고 나도 얘기할게. 네. 말 못하는 건 죄송해요. 왜냐면 저도 횡설수설하고 막 그러니까 일단 그 쓰레기가 그때 아파트 2편에 사는 사는데 그게 카드기로 뭐 이렇게 직접 가서 이렇게 해야 돼요 음식물 쓰레기를. 내 동생이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러스트 승량이랑 나랑 같이 하고 있는데 2천 몇 달인가 보고 있어. 2,800 달인가 이게 보고 있었는데 많이 보고 있는 거잖아 나 그 당시에. 낮에. 근데, 낮에. 형이 방송 안 할 때. 근데 형이 갑자기 야 마이크 꺼봐. 그러면서 야 이거 쓰레기 이거 지금 말 나오는데 이거 안 치우러 가냐 해가지고 승량이 나랑 방송 껐어. 이거 하다가. 승현이 도와주고 있었네. 아주 껐는데 음식을 치르고 아 디바 치고 이러고 가고 이게 하고 올라왔는데 자기가 방송 켜고 야 이 새끼들아 러스트 하고 있는 거야. 진짜 서운했지 그때 진짜. 아 당시에 그때. 자 이제 제가 좀 제가 이제 제 변호를 하겠습니다. 이제 본인 방송에서 GTA 방송이라고 있었었고 그때 러스트. 근데 그 정정을 했지 러스트라고. 그때 러스트를 할 때. 남순이랑 나랑 쓰레기 버리고 하는 거에 집안일에 대해서 각자 분담하는 그게 있었어. 근데 쓰레기 냄새가 진짜 그때 여름 가까이 봄 지나가고 딱 여름 들어갈 때쯤이었어. 냄새가 오지게 나는데 이거를 버리고 오라고 얘기를 해도 얘는 집안일을 1도 안 해. 그래가지고 하다하다가 나중에 아줌마를 쓴 거지 둘 다. 나는 그때 아줌마를 써본 기억이 없어. 냄새가 진짜 나 너무 나는 거야. 거실에 가가지고 근데 이 두 새끼들은 러스트 깔짝거리고 이쪽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우 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야 쓰레기 좀 버리고 와라 이거 네가 할 거니까 둘 다 집안일이 분담이 돼 있으니까 그거 하고 와갖고 게임하면 됐는데 걔가 그것 때문에 얘가 이거 네가 이것 때문에 승량이랑 이제 승량이한테 네가 네 마음을 많이 토로했었어 그 당시에. 맞아. 저 돼지 새끼 개 새끼 진짜 와 씨발 형만 아니면 씨발 새끼 하면서 이제 그렇게 했었고 얘는 그때 시청자가 올라가니까 이거를 내가 배려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고 나는 네가 집안일을 하고 나서 얼마든지 방송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얘가 나간 사이에 내가 방송 켰었던 거는 승량이랑 같이 있다가 나도 이제 방송을 켜가지고 너랑 같이 러스트 방송을 하려고 해가지고 둘이 같이 방송을 결국은 컸어. 켜가지고 우산이도 데리고 우리 멤버들 데리고 있었는데 그 중에 누가 너한테 시비를 존나게 걸어갖고 네가 한마디 하면은 갑분싸가 계속된 거야. 우리 같이 그 토크온 같은 데서 그러니까 스카이프에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얘기하면서 이제 하면서 같이 갈라 그랬었던 거야. 나는 방송 켜갖고 나는 그때 방송할 필요가 전혀 없었어. 우산이랑 뭐야 저 누구냐 애들 몇몇 있었어 같이 게임한 애들 그렇게 해가지고 봉준가 걔 있잖아 그 승량이 친구. 그러니까 나부터 너무 긴데. 그래가지고 들어왔는데 이 새끼가 말만 하면은 분위기가 진짜 막 완전 갑분싸가 되는 거야. 내 딴엔 서운했지 형. 그래가지고 시청자들은 나한테 야 남순이 빼라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방송을 끄고 둘이 따로 했지. 그러니까
연 이제 뭐야 그 스카이프를 끄고 둘이 따로따로 했지. 근데 이 새끼 시청자는 빠지고 이제 얘는 승량이랑 계속 하면서 나는 이제 그 멤버들이랑 계속 하면서 그렇게 했었던 건데 이 새끼 기억이 좀 많이 왜곡된 거야. 아니 그러니까 저 입장 차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당시에 제가 속이 좁은 건 맞는데 2800다리가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방송이 방송하는 사람이 욕심이 좀 있는데 어 쓰레기 분담 그 형 그거 말 그 맞는 거 같다. 맞아. 맞고 근데 나는 내 방송하기 좀 그게 너무 이렇게 중요한가? 이따 좀 배려를 좀 해줬으면 좋겠네. 그 형이 켜가지고 시청자 나는 같이 켰는데 형한테 다 가고 나는 또 그 뭐 얼마 안 남았어. 그래가지고 뭐 또 내 팬들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남은 빼 남수는 막 갑분서 빼 이러니까 나는 또 분위기가 완전 그걸로 됐지. 그래가지고 얘가 나에 대해서 이제 진짜 그렇게 생각을 아 동생 좀 잘 되게 하는 게 그렇게 배 아픈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야. 이 속 좁은 놈이. 그럴 수밖에. 나는 그게 아니었어. 나는 얘랑 얘가 그러니까 진짜로 나중에 멀어질 때 그냥 그 형이랑 맞짱 뜨고 나서 그 형이랑 얘랑 이제 친해져가지고 그 둘이서 이제 좀 자주 다니고 그랬었는데 나는 이제 따로 그 둘이 막 불러도 안 나가고 막 그랬었어. 그렇게 하다가 이제 좀 멀어지고 나서 서로 좀 싫은 감정이 생겼던 거고 그 전까지는 얘는 그냥 난 얘 앞에서 울었어. 얘랑 술 먹다가 다 같이 모여가지고 술 먹다가 울고 나서 얘 한 진짜 안아주기도 하고 그랬었어 얘가. 너 기억 안 나지? 이 새끼 기억을 못해. 아니 새끼... 울 거 기억 나는 거 같아. 울 그래, 눈물을 본 적 있어. 그 저기 간석동에서 술 먹다가 내가 진짜 뭐야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울었었단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막 얘가 안아주고 그래가지고 진짜 그냥 우애 깊은 형제였어.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지금 내 거 외장하듯 들어가서 이제 보면 찾아보면 남순이 나왔던 거 보면 알겠지만 내가 얘를 얼마나 아꼈는지 알고 있어 알 수 있었을 거야 그때. 아니 못 느껴. 아니야 너 아니, 많이 아꼈어. 이게 이거는 사람이 그 이거 뭐 뭘 해줬을 때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야. 맞아. 내가 그렇게 못 받아들였으면은 그래. 그건 아니라고 나는 얘기하고 싶고 형 말이 그거 맞아요. 그래서 속 좁았던 것 저 지금에서 좀 시청자 분 이게 들어보고 형 말 들어보니까 조금 많이 좁았네요 좀. 좀 저는 좀 제 딸 좀 생각이 그렇게 들었었어요. 나는 그래가지고 얘랑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둘이 통화라도 한번 하면서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얘가 너무 흥분을 해갖고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 그래갖고 그냥 그러고 끝났었지. 최고가 남수 듣고서 그리워서 유튜브 남수는 일단 당연히 봤어. 난 그럼 오늘... 저것도 근데 아무튼 주작된 거였어. 내가 코팅이랑 사적으로 전화해가지고 형한테 근데 좀 어렵지만은 그 형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가자 해가지고 이렇게 형이 그렇게 해줬었어. 디코 시절 그리워서 나 오늘 자고 갈 거다 예솔노. 뒤끝 없는 척하지만 담아두는 게 느껴진다 예솔노. 이거 아까 얘기했었지. 내가 맘만 먹으면 이 형 베비 꽂아줄 수 있다. 너 코트에 코끼리를 보고 나보다 동생이구나 생각해. 아 이 형도 좀 맨날 말만 하지 마. 뭐 발기된 걸 본 적 있다면 발기된 걸 본 적 있다고 했어요 서로? 봤지. 아 이 새끼 진짜 너 어떻게 뭐 무슨 사고가 있었냐. 아니 무슨 머리통에 뭐가 든 거야. 아니 풀발기 하셨어요 형님? 아니 발기를 어떻게 봐요? 아니 그러니까 방송 앞 사람들한테 다 얘기는 못하지 우리가. 근데 난 네 깨벗은 모습 우리 둘 다 깨벗은 모습 서로 한 번쯤은 봤고. 근데 이게 우리 또 솟았다고요? 솟은 걸 봤지. 솟은 걸 봤지. 그래가지고 승량이랑 나랑 너 항상 네 꽂혀가지고 막 진짜 이렇게 놀리고 막 그랬잖아. 기억 안 나? 왜 놀려요? 저 호랑인데? 아니 내가 그러니까 호랑인데 그거 가지고 승량이가 니한테 이 새끼 고추 주사 맞았다 얘기한다 그냥? 고추 주사 맞았다고 얘 분명히 고추 크게 하는 게 주사를 맞았다. 살주사 하면서 막 그리치고 막 그랬잖아. 아 해바라기 했냐고 막 해바라기 아니 해바라기가 했는데. 아니라 살주사라고 해가지고 좀 비대하게 좀 기형적으로 앞대가리가 좀 이상하게 막 대가리가 너무 사람으로 치면 가둔수 사람으로 치면 대가리가 거의 카트라이더 대가리 고추야. 그래가지고 이 새끼가 그걸 이제 나는 이제 우리 둘이서 놀 때 나는 이제 놀렸어. 그러니까 승량이는 얘가 그 완전체가 된 모습을 못 봤고 나는 얘가 완전체 된 모습까지 다 봤어. 아 진짜 봤어요 완전체를? 아니 이 새끼 기억을 왜 못하지? 화를 내지 말고 어떻게 승질날라 그러네. 아 이 새끼 아니 완전체를 제가 왜 보여줘요 형한테. 아 그러면은 잠깐 마이크 꺼놓고 어디서 봤는지 얘기해줄까? 아 그 이렇게 이 새끼는 진짜 억울한 척을 존나게 하네. 아니 억울한 척 안해. 근데 시청자들 형들도 알겠지만 나 인정할 건 인정하잖아. 아 진짜 기억이 안 나는 거를 사람을 그걸 몰아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얘기하니까 인정하잖아. 그래. 아 나 진짜 기억이 안 나. 아니 너의 기억력을 내가 다시 해줄게. 근데 원래 기억력 안 좋은 거 좀 알고 있잖아요. 아니야. 너 뭔가
너무 기억력이 너무 확 안 좋아진 거 같아. 디테일은 안 좋아. 야, 왜냐면 왜냐면은 사람은 누구나 약간 좀 그런 게 있지. 솔직히 이제 좀 자기가 기억하기 싫거나 약간 그런 거에 맞아, 대해서는 그럼. 있는 경향이 있는데 나 같은 경우는 저 같은 제가 좀 기억력이 디테일해요. 좀 디테일한 건 있어. 나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제 기억을 싹 다 데이터화 시켜 놓고 싶다 그랬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얘랑 있었던 모든 일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지. 그럼 이제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근데 이건 해명하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폭염을 했는데 살을 말았어요. 말 잘 말아가지고 어마어마한 건데 그걸 가지고 맨날 놀려가지고 너 시청자분들한테 막 어마어마하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냐? 어마어마하죠. 아, 형도 괜찮아? 형도 괜찮아? 근데 형도 괜찮아. 나는 아니 둘 다 너무 민망했어. 너무 민망했고 이제 그냥 그 상황을 잘 디테일하게 설명 안 할게. 그냥 나는 남순이 있고 꽃이 보고 있고 남순 내 꽃이 보고 있고 서로 눈빛이 느껴지니까 그만 봐 씨발놈아 이러면서 그랬었던 기억이 나네요. 예. 더러워. 진짜 더럽다. 더럽다 와. 저는 근데 더럽다. 저는 그 보고 싶지 않았는데 알죠? 무언의 아빠. 알죠? 전 동생이니까 저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아 근데 철없었던 시절이고 재밌었어. 전 철이 넘어가자. 나는 같이 살 때 코트 형 방송 잘하고 자는 거 보고 얄미웠던 적이 있다. 예스. 너 얼마 벌었니? 나 요거했는데. 너 요거했니? 존나 빡쳐. 근데 시청자 얼마 찍었어? 근데 형이 그때 컨텐츠 하나 뭐 이거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승량의 그거 뭐지? 그 있잖아. 그 형 그 뭐 먹기 싫다 그거. 그거 홀짝 먹방. 홀짝 먹방. 요즘에는 뭐 식사 먹으면 식사 싫어하면은 그거 나오는데 홀짝 먹방. 짝수 나오면은 먹고 그거 해가지고 2000달, 3000달이 그거 형 컨텐츠 좋아가지고 나 그거 많이 찍었었지. 홍어도 먹고. 홍어도 먹고 막. 그랬었지. 얘가 방송에서 나한테 배운 게 없다 그랬는데 진짜 많이 배웠어요. 얘는 기억을 지금 못 하고 있는데 마이크에서부터 세팅, 리버브 세팅 이런 것들 지금은 방송이 완전 전문화에 돼 있기 때문에 그 당시 보유할 수 없었던 그런 기술력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얘한테 리버브는 이렇게 해가지고 EQ는 이렇게 만져야 되고 맞아. 마이크는 이렇게 써야 되고 여기다가 이걸 사야 되고 제품명은 뭐고 잘 들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줬어. 그러나 남순이가 내가 남순이한테 가르쳐줄 수 없었던 거 캠빨. 캠빨 조명 이런 것들은 정말 세팅을 잘했어. 방배동에 처음에 놀러 갔을 때 진짜 무슨 영화판에서나 쓰는 그런 큰 저 뭐지 조명을 쓰더라고. 삼각대 놓고 그래가지고 야 무슨 여기 뭐 정말 스튜디오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했었었지. 그랬었어. 그니까 약간 그거 생각하는 게 틀린데 그 정도로 이제 많이 다 알려줬다 하면은 인정해야죠. 근데 보유할 수 없는 그런 기술력은 인정해.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렇죠. 항상 꽃만 먹었어요. 야, 접어라. 왜 하냐? 그 알죠? 특유의 말투. 전파 낭비 좀 그만하자. 야, 이 새끼도 서버 낭비하네. 서버 낭비. 맨날 와가요. 그런 거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스갯소리로 우리끼리 이제 농담을 치면서 BJ들끼리 놀면서 하는 얘기 중에 얘를 이제 친한 사람들끼리 있을 때는 얘를 많이 깠는데 친한 사람들 없고 처음 보는 BJ들 앞에서 내가 너 정말 많이 챙겼어. 그건 챙겼어. 그건 인정. 얘를 우습게 보거나 뭔가 좀 그런 식으로 몰아가려고 하면 내가 죽일라 그랬었어. 너 그리고 그것도 기억나? 역캠 중에 어떤 사람 한 명이 너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해가지고 내가 막 꿀라가지고 죽여버린다고 한다고 막 그랬었잖아. 내가 너 그렇게 챙겼어 이 개새끼야. 반대로 누가 까불어서 근데 그것도 있잖아요. 나는 그것도 있었지. 서로 그것도 있었지. 아니 근데 그런 것도 있고 뭐 얘기하려다 까먹었다. 아무튼 뭐 서로 뭐 그랬지. 아니 어떤 역캠이 있는데 얘에 대해서 나는 얘를 알잖아. 근데 얘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이제 얘기를 뒤에서 했나봐. 좀 약간 더럽게 얘를 더럽게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에 뿌리 나가지고 당장 케이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그 사람 번호 좀 알려달라고. 그러면은 아니 못 알려준다고.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 부분 아니냐고. 근데 그건 케이가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내가 그러면 이 말은 전해라. 한 번만 더 말 아가리 함부로 놀리면 가만 안 두겠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끊었었어. 케이랑 그 누군지 모르겠어. 뭐 누구 얘기하는지도 모르. 이건 까먹어. 이건 까먹었고 아무튼 뭐 저또 얘기하자면 자꾸 저만 속 좁다 얘기하는데 제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네. 얘가 속 좁을 수밖에 없는 거는 뭐냐면 얘가 그만큼 자기 위치에 대한 어떤 그 자격지심. 자격지심과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얘는 그 누구보다도
자기가 잘 되는 것에 엄청 열망해 있었던 애였어요. 그러니까 얘 눈빛이 내가 그러니까 그 전까지 잘 되기 전까지 얘 눈빛을 봤을 때랑 얘가 잘 되고 나서 잘 되려고 상승가도 타고 가면서 둘이서 고깃집에서 보는데 눈빛이 완전히 달랐었어. 야망 100%였어. 야망 100%였는데 나는 예전에 너랑 같이 놀던 우리가 그냥 아무런 터울 없이 지내던 그때를 기억하다 보니까 서로 핀트가 안 맞았던 거지. 서로 안 맞았었어. 얘는 나한테 그냥 타 BJ가 된 듯한 느낌이어서 나는 내 입장에서는 근데 그게 맞아. 얘는 성공에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맞아. 자기가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잘 된 거고 사실은. 예. 자, 나 내 질문이다. 맞네. 솔직히 이 새끼 얼굴빨이지 컨텐츠 족같다. 너 내가 솔직히 말할게. 이거는 나는 이 새끼가 정말 개새끼라고 생각했었어. 왜냐면 난 얘한테 그렇게 게스트 방송을 해라. 그 당시 이제 게스트 방송 조금씩 붐이 일고 있을 때였어. 그때 그 당시 어떤 BJ가 있었는데 그 BJ 지금 방송 안 하지만 카톡으로 약간 이렇게 소개팅 해주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일반인 BJ 일반인 시청자 데리고 와가지고 그런 게스트 방송 했었는데 그걸로 이제 조금 다른 BJ도 조금씩 할 때쯤이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얘한테 야 너도 게스트 방송 하면 안 돼. 아 제가 뭐 어떻게 해요. 여자 데리고 어떻게 해요. 했었는데 자기가 그건 정말 하기 싫다고 했었던 거였는데 그걸로 나중에 잘 된 모습을 보니까 내가 진짜 격세지감을 느꼈지. 결국 사람은 지가 느껴야만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나중에 게스트로 진짜 잘 나가는 모습 보고 봤는데 나는 사실 너 방송 자체를 아예 안 보려고 그랬었지. 사이가 안 좋았던 것도 있어. 근데 사실 얼마 전에 알았냐면은 얘가 잘 될 수밖에 없구나 하고 내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던 게 뭐였냐면은 자기 전에 내가 누워가지고 페북 영상을 보는데 네 영상이 나오는 거야. 근데 뒤에서 매니저가 막 이렇게 뭐 펌프 막 이렇게 하고 있고 너는 얼음 위에서 막 역캠 들고 있고 막 그런 상렬쇼라 하잖아. 그거를 봤는데 상렬쇼를 봤는데 솔직히 너무 재밌는 거야. 여자 앞에 앉혀놓고 막 이렇게 막 흔들면서 허리춤 그런 걸 내가 다 보니까 와 이 새끼 대박이다. 나 원래 그 전까지 아예 일도 안 봤어. 근데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텐션이 너무 올라 있고 아 합방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아 얘가 살아남을 수밖에 없었던 그게 그 얘의 생존력이 이거구나. 나 진짜 놀랬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내지? 그래가지고 정말 너무나도 놀랬지. 아 근데 게스트 방송을 옛날 형 알기 전에도 하긴 했었어. 가끔씩 하고 뭐 하고 게스트 방송 그러면 하고 했는데 형이 그때 게스트 방송 추천해준 것보다 그냥 너가 그거라도 해라. 뭐라도 해라. 약간 원동력을 불어넣어줬어. 야 너무 다크해. 이거라도 해라. 너 원래 네 그래도 할 수 있는 거 있잖아. 진짜로 승량이랑 나랑 너 컨텐츠에 대해서 진짜 우리 머리 싸매고 많이 고민했어. 아, 그건 아니야. 자, 아니야. 승량이는 많이 고민해줬어. 너랑 솔직히 나랑 승량이랑 셋이서 많이 고민해줬어. 그래가지고 너 홀짝 먹방도 해줬었고 임마. 근데 결국은 인정. 결국 남순이가 홀짝은 승량 아니 승량이가 추천해줬는데. 그걸 내가 승량한테 얘기했었던 그런가?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남순이가 지금 나한테 도움받은 게 없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잘 된 게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사실 우리가 아무리 알려주고 아이디어를 주고 해도 얘가 소화를 못하면 얘는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뱉어버리는 거거든. 맞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사실은 맞아. 남순 입장에서는. 맞네. 이 말이 내가 맞네. 도움을 줘도 그런 거지. 이 말이 맞네. 자, 아무튼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니 맞네요, 형 말이. 그래 내 말이 맞지. 말이 맞아요. 그래 내 말이 맞지. 역시 말 잘해. 그래가지고 내가 얘기할게 이제. 나는 복귀하면서 남순이한테 밀릴까봐 걱정한 적이 있다. 솔직히 없어. 난 솔직히 없어. 너를 경쟁 상대로 생각할 수가 없었다고 생각했던 게 왜냐면은 내가 영정당하기 전에도 너가 그때 상승가도 엄청 달리고 잘 될 때였고 나는 약간 매너리즘 빠져가지고 그때 매너리즘 빠졌지. 2주 하고 그냥 쉬어버리고 맞아. 열심히 안 했어. 맞아. 그러니까 내가 방송에 대한 회의감을 많이 느끼고 있을 때였어 그때쯤에. 그래서 있었기 때문에 나한테 권태기였어요. 방송 권태기. 난 잘 알고 있었지 그때. 그래가지고 방송 키기 항상 나는 너랑 같이 있을 때 방송 키지 마. 야 어디 갈까? 항상 나는 방송에서 멀어지고 싶었던 사람이고 얘는 방송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야. 갈구했지. 그러니까 둘이 안 맞는 이유가 그거였어. 아마 우리가 방송을 떠나서 너랑 나랑 형동생으로 지냈으면 우린 진짜 잘 됐을 거야. 그렇지 맞아. 우린 뭔가 사업을 하나 했을 거야. 근데 얘는 방송에 대한 목마름. 나는 방송을 떠나고 싶은 목마름. 그게 있었어. 그래서 나는 전부 정치질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형이 방송에 너무 오래 했고 나는 이제 한 지 얼마 안 됐고 목말라 있으니까 난 하고 싶고 하지만 형이 휴방을 하면은 형 휴방을 가자. 그럼 나도 휴방이야.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래가지고 휴방 진짜 많이 했었어. 그래서 그때 당시 회장
회장님이 형이랑 진짜 어울리면은 맨날 나한테 쌍욕했어. 자, 어?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너를 약간 조종하는 듯한 느낌이 좀 있었어 난 그때. 맨날 그런데 그 나는 근데도 나는 그 사람이랑 싸웠지 형 편을 들었어. 그 사람은 내가 알아서 한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직도 연락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 많이 챙겼어. 방송 열심히 해라. 그래서 뭐 매너리즘 빠져 있었고 솔직히 남순 아빠가 내가 가진 최후의 필살기인데 1층에서 머무는 거 수치스럽다 해서 예스를 했어요. 아까 예스 했는데 지금 몇 층이야? 지금 시간이 3시입니다. 20층, 3시. 20층 됐어. 20층. 20층 안 됐어? 아, 안 됐네. 아, 나 저거 17,000 줄 알았는데. 야, 근데 시청자가 뭐가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지금은 솔직히 이간질러들이나 중요하지. 솔직히 중요하지 않아요. 얘랑 나랑 몇 년 지기가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친한 선에서 있었다면 시청자 정말 생각하면서 둘이서 뭔가 스토리를 짰을 거야. 저도 안 왔어요. 근데 하나 얘기하자면 이 새끼가 그래도 스토리를 짰었어. 나한테 원래 짰었어. 전화를 해가지고 형님이랑 저랑 약간 좀 싸우는 식으로 해가지고 한 번 더 이렇게 한번 가보는 거 어떨까 얘기는 하더라고. 그래서 그때 나는 이제 그게 서운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아프리카 판도가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방송 생각밖에 없었던 거지. 그런 게 있었다는 걸 내가 딱 느끼고 나서 아 그래 야 일단은 뭐 좀 생각 좀 해보자 그러고 끊기고 나서 한참 쉬었지. 한참 쉬고 수염 기르고 막 그랬었지 집에서. 맞아. 쉬면서. 아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형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 관점이 너무 내가 너무 좀 삐뚤게 보지 않았나 그리고 내가 너무 방송만 생각하지 않았나 약간 이런 오해가 좀 드네. 너는 형을 적으로 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 근데 네가 형이랑 멀어지면서 형을 적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 네 마음의 은연중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싸웠던 거야. 그래서 형은 나한테 전화를 했을 때 항상 그 뭐 이렇게 좀 편하게 어, 그러니 이랬었는데 나는 또 스토리를 설계했어. 합방했을 때 우리 둘이 좀 약간 싸우는 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만나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형님 방송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이렇게 얘기했었던 거 정확히 기억나고. 그리고 뭐 요즘에는 요즘에 뭐 아프리카 좀 어때 그래서 형님 그 형님 그냥 형님 스타일대로 하시고 합방 요즘에 합방이 대세긴 한데 형님 그래도 썰방 잘 하시니까 썰방 하시는데 나중에 합방 필요하실 겁니다. 그리고 네가 형님 합방 아니면 좀 사실 좀 힘들 수도 있어요. 막 그렇게 약간 걱정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 걱정스럽게 맞아.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그때 좀 느꼈고 최군한테도 얘기 좀 듣고 느꼈지. 요즘 아프리카 판이. 시청자들이 제가 저도 아프리카 또 오래 떠나셨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해보니까 시청자들은 고정 콘텐츠를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고 항상 신선한 걸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형님 오셨을 때 나는 걱정돼서 얘기한 거야. 기존에 있던 걸 너무 밀지 말고 사람들 무조건 신선한 것만 바란다. 그래서 합방 그 얘기를 내가 형님한테 얘기를 드렸었어. 자, 솔직히 페북 때 글 올리고 반응 보고 당황했다. 아, 내가 읽어줘야죠. 당황했다. 그렇지, 그렇지. 이거 당황했다. 형님 질문인데 형님 당황하셨어요? 나는 그때 진짜로 당황을 했지. 네. 왜냐면 네가 나한테 한 번도 욕을 했었던 적이 없었고 근데 막 진짜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그리고 얘가 민심이 최고층이었을 때였어. 맞지. 근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야. 내 안에서 갈등, 내적 갈등을 했지. 이 새끼가 잘 나가니까 지금 나를 누르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은 얘가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 흥분을 했지? 내가 서운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나중에 내가 이거는 한 1년간을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 대한 생각을 내 마음의 짐이지.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데까지 엄청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사실은. 네. 그만큼 좀 내가 얘를 많이 아꼈던 게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좀 특별했어요. 얘랑은. 왜냐면 나는 그 속말도 누구한테도 안 하고, 그럼 뭐, 그때 방송 보셨던 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랬었어요. 항상 얘랑 모든 걸 나누려고 했었어요. 저는. 근데 그랬는데, 내가 먼저 페북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게, 사실은 나는 집을 그날 다 치우고, 정말 너한테 몇 달 만에 연락이 와가지고, 너랑 둘이서, 뭔가 속 다 터놓고 방송을 떠나서 우린 얘기하는 게 좀 컸잖아. 맞죠. 그래가지고 서로 위치 이런 거를 안 보고 진짜 100% 얘기할 수 있는 게 얘였는데 집을 이제 다 치워놓고 아줌마 불러다가 싹 다 이렇게 해놓고 내가 그래도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고 싶고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좀 보여주고 싶고 이렇게 어떻게 사는지도 좀 궁금하고 그래가지고 방송도 안 보고 그랬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날에 정확하게 기억을 하자면 토콘에서 한번 마주쳤었는데 그때 네가 약간
이제 시청자들이 이간질을 했었어 사실은. 우리 방송 와가지고 남순이가 약간 너 짠하다는 듯이 그렇게 보고 갔다. 토콘에서 이제 내가 이제 토콘 컨텐츠 하고 있었는데 와가지고 나 노래하는 거 듣고 있다가 그냥 나갔대. 나갔는데 뭐 남순이가 너 좀 불쌍하다는 듯이 그렇게 하더라. 어? 야 태훈아 이 코트야 이게 말이 되냐. 어? 네 똥바지가 이렇게 한다. 그래서 아 그래? 그러고 이제 넘어갔는데 때마침 니한테 진짜 연락이 온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형 만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 진짜로 난 좋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집 치워놓고 다 이제 널 만날 준비를 다 하고 있었지. 방송도 일찍 끄고 그래가지고 있는데 네가 갑자기 딱 연락와가지고 아 형님 아 좀 저 뭐야 저 지금 그 셀 저 뭐야 합방을 해야 되는데 이거 다음에 안 나시죠 형님 그냥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약간 거기서 뭐지 약간 이런 느낌. 그래가지고 그때 좀 아무래도 제 위치도 그랬었고 제 역시도 얘한테서 그런 느낌을 받았죠. 아, 이 새끼 뭔가 좀 BJ 다 됐네. 내가 그때도 너랑 얘기했을 때도 전화 통화했을 때, 야, 이 새끼 BJ 다 됐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난 이제 배신감이 몰려왔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약속을 해놓고 이렇게 그냥 약간 네가 나를 가지고 노나라는 생각까지 했었었지, 사실은. 너 입장에서는 다음에 봐도 되는데, 형. 뭐 그렇게 굳이 뭐. 근데 나한테는 그게 너랑 만나는 게 좀 특별했었던 거지, 형 입장에서는. 제가 이해력이 그래서 딸렸어요. 그만큼 속이 좁았어요. 형으로서 얘가 잘될 때는 얘를 더 이해를 해주고 얘에 대해서 더 배려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나는 너한테 마음을 다 놓고 터놓고 이렇게 너랑 지냈기 때문에 너도 나같이 해야 돼 라는 게 앞섰던 거죠. 얘 입장에선 더 나아가야 되는데 앞으로 노를 져야 되는데 저를 보는 것 자체가 사실 플랫폼도 다르고 그랬었죠. 그랬는데 어찌됐건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방송을 하니까 정말 얘가 나를 그냥 정말 타비제이 그냥 친했던 형으로 생각했었다면은 나한테 만나자고 하지도 않았었을 거야. 플랫폼도 다르고 이제 뭐 이미 뭐 죽은 사람인데 뭐 죽은 사람 근데 그래도 그 와중에 나한테 연락을 했었다는 거 생각해보면은 그랬었지. 근데 너에 대한 마음이 너무 많은 마음이 막 공존해가지고 진짜 너무 힘들었어. 근데 내가 지금 말하다가 어버버하고 까먹을까봐 지금 여기 들어가는데 저가 이 말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내가 형한테 너무 배신감이 크다. 나는 절대 애들이 뭐 너 형님 말했잖아요. 너 위치가 커졌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래 처음에는 내가 부정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내가 시간 지나고 나니까 내가 과연 힘이 없었으면은 내가 과연 그 순간에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내 스스로 생각을 돌이켜보니까 내가 그때 힘을 가지니까 나도 내가 그 힘을 내가 그때 당시에 서운했던 게 폭발했던 것 같아. 그래서 시청자들한테 인정을 했어요. 나도 반반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다. 내가 인정한다. 내가 힘이 없었으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아닐 거다. 인정을 하고 이렇게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나는 형님이랑 살 때 형님은 내 형님 같은 마음이 나도 또 그런 마음이 있었고 또 형님이 또 힘들 때 난 또 이게 또 올라갈 때 또 서로의 그 마음이 약간 계속 엇갈리고 그러지 않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진짜 들어요. 얘기를 계속 들어보니까 지금 가끔씩 네 소식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진짜 거기서 내가 좀 많이 성장하게 됐던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싫어하고 정말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잊고 다만 그 나를 정말 힘들게 했던 사람에 대해서 그 이름만은 잊지 말자 이런 생각으로 정말 너 거의 원수처럼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싫어서 그냥 거의 트라우마였어 얘는 나한테. 그랬는데 얘가 좀 안 좋았던 소식을 딱 알고 나니까 뭔가 거기서 내가 사실 원수라는 게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서 자빠졌을 때 기뻐해야 되는데 내가 남의 불행을 보고 옛날에 친했던 동생의 불행을 보고 내가 기뻐해야 되는 거야. 속에서 엄청 양심적으로 막 그게 막 싸워지는 거야. 안에서 막 내적 갈등이. 그래가지고 이거는 얘가 불행하거나 망하거나 해서 내가 좋아할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의 짐을 일단 내려놔야 이 모든 것들이 끝나겠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난 사실 네이버에서 네가 막 뜨거나 그래도 막 심장이 쿵쾅쿵쾅 거릴 정도였어. 원래는 진짜로. 그랬었는데 나중에 내가 마음의 짐을 딱 내려놓고 나니까 진짜 그때 좀 평온해지더라고요. 예. 그러고 나서 얘한테도 닥쳐!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할 수도 있었던 거고 장난도 칠 수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제 마음 아무튼 누군가 정말 마음에 싫은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거를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면은 평온해져요. 예. 진짜 그게 끝인 것 같아. 나는 얘가 뭐 잘 되거나 나쁘게 되거나 뭐 안 좋게 된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기뻐하는 건 너무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 그러고 나서 엄마가 네 걱정을 하는 거야. 저 어머니한테 제가 사이 따로 살면서도 어머니 제가 찾아뵀었죠 명절 때. 근데 이 되지는 않았었어요. 맞아. 진짜 그때 서운했었죠. 내가 얘 어머니도 못 챙겼어요. 진짜 사회성 제로. 그리고 그러나 얘는 우리 엄마를 챙기고 우리 엄마 뭐 어버이날이라든지 뭐 이렇게 전화 한 통화라도 하는 그런 그 사회성이 아주 밝은 놈이었었죠. 예. 맞아. 시청자 나 아까 막 사회성 얘기했었는데 저 얘 제가 방송하면서 쩌들어서 그러지. 형님도 방송을 어렸을 때부터 그 제가 뭐 연습생 시절부터 방송으로 뛰어들어서 형이 이렇게 된 거지. 나는 형 그때 심정을 이해를 못했어. 방송을 해본 적도 없고 내가 시청자 많아본 적이 없으니까 이 형의 마음을 공감을 전혀 못하겠는 거야. 시간도 남아 돌고 사람만 그립고 사회성 저 진짜 좋았어요. 사회성 진짜 좋았고 친구도 많이 만나고 그랬었는데 방송하다 보고 이런 일부터 보니까 이 형 그때 나한테 했던 말들 행동들 이런 게 이제서야 알게 됐다. 어른들 나중에 잘 되고 나니까 어른들이 어른들 말 틀린 거 없다고 내가 느껴보고 나니까 아 그 심정을 이제서야 이해되고 어쨌건 결론은 우리는 방송 때문에 이렇게 됐던 거였어. 뭐 폐부사고 때 이건 너무하고 이제 조금 말이 길어진 남자 상류쇼하고 비록을 본 적 있다 봤다가 했었고 아니 못 봤어. 아까 아 그 비록 폐부. 아 폐북으로 봤던 거지 그지. 폐북 얼마 전에 본 거야 그거는 진짜. 근데 진짜 그 방송 그 진짜 한 번도 타 플랫폼 하면서 안 봤어요 아프리카? 신께 맹세할게. 아프리카 진짜? 쪽에 대놓고 오줌 한 방도 안 흘렸어. 왜냐면 형 그만큼 자존심 센 거도 알잖아. 그건 알지. 얘가 잘 된다 그래서 막 가끔씩 왔고 이간질하러 와. 야 남순이 지금 뭐 누구 뭐 AV 배우 데리고 막 진짜 몇 명 찍었다. 남순이 4만 명 찍었다. 근데 나는 그때 뭐 시청자 뭐 2,000달이 3,000달이 그래도 그래? 잘 되면 잘 된 거지. 나는 나, 남은 남. 그렇게 생각을 했지. 남은 남이라고 생각을 했지. 아니 근데 나는 형 사실 그래도 안 궁금할 수가 없어가지고 유튜브 아프리카 볼 게 없어. 아프리카보다 더 볼 게 없으니까 유튜브로 형 방송을 봤어요 가끔씩. 진짜? 봐요. 보면은 6,000달이 7,000달 8,000달 저기서도 저 그 기린들과 싸우면서 잘하고 있구나. 역시 코트는 코트구나. 생존력이 생존력이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옛날에 비한 어떤 그만큼의 그 위치에 대한 그런 건 없어도 생존력은 제가 있어서 그랬었죠. 잘 버텼었죠. 저는 대단해. 남순이 방송에서 강철 팬티인 척하는 여자들 관심 없고 뭐 어디서 없었다 이런 것들은 시원하게 탁탁 다 해명했어요. 예스. 그리고 얘는 사실은 이제 남순이는 그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내가 내 기준에 남순이를 봤을 때 남순이는 지금 그 두 가지야. 삶이 못 나갈 때의 삶과 잘 나갈 때의 삶이 나눠져 있어 지금. 맞아.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하는 거야 자기 그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과 몇 년 전 일인데 왜 기억을 못 하느냐라고 난 그걸 이해해 네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너의 그 전에 뭐 이제 여자에 대한 어떤 너의 마인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는 우리 서로 얘기를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잘 알지. 근데 지금도 얘가 그런진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여자에 대한 어떤 여성 편력이 막 심하거나 그러진 않았었어요. 그러나 항상 개인주의가 있었던 것 같아. 나는 여자를 만나면 여자한테 좀 기대요. 그 여자랑 좀 뭔가 계속 여자를 밝혀요 저는. 근데 얘는 여자를 밝히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고 그러나 이제 강철 팬티 이거는 이제 시청자분들끼리 만들어진 어떤 허울인 거지. 어떤 허울인 거지. 사실 허울인 거고 얘도 남자예요. 이 새끼도 더러운 새끼고 저도 더러운 새끼예요. 더럽지 않은 새끼는 없어요. 어떤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을 놓을지 모르겠지만 남 그 일단은 더러운 새끼가 맞아요. 우리는 다 뭐 나만큼 더럽다 더러운 기준이 뭐라고 놓을지는 모르겠지만 더러운 거 맞아요. 강철 팬티는 여러분들이 이제 방송을 보면서 많이 만들어진 쌓아진 이미지고 남순이가 그런 이미지를 쌓게 만든 거는 얘가 얘의 노력인 거예요. 얘가 진짜 그걸 잘했기 때문에 어떤 뒷말이 안 나온 거고 얘의 약육 강식 생존 방식인 거지. 정말 그런 부분에서 부러워요. 사실 나 같은 경우 술 좀 들어가고 나면은 좀 진짜 이쁜 여자 보면은 진짜 좀 아 좀 약간 진짜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남자로서. 근데 얘는 테스토스테론까지 죽여버리는 거야. 지 방송하고 싶은 그 야망이. 이게 진짜 무서운 새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기 본능마저도 방송 때문에 죽인 거죠. 어떻게 보면 김봉준과야. 봉준이도 방송에다 인생을 갈아 넣었잖아. 시청자들이랑 같이.
얘도 그런 거야. 인생 갈아 넣은 거야. 그런 거지. 이게 나는 근데 약간 방송이 나는 안 될 때가 없었어요. 솔직히 죄송하지만 뭐 저는 그러니까 아예 진짜 완전 밑바닥 정말 바닥. 예. 그런 적은 없다 보니까 맞아. 저는 방송 시작하고 바로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런 야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사실 내려놓은 게 좀 크고 그래요. 예, 현상 유지만 하자. 약간 이런 식이 좀 있죠. 근데 이 얘기, 이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 근데 좀 약간 좀 약간 나이 그 밤 생활을 해서 그런지 이게 말을 조심해야 돼서 약간 그 왜 나 지금 방 말 조심했어?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 얘가 근데 여자 자기가 이제 끌리는 여자한테는 좀 그래도 뭔가 마음이 가는데 약간 여혐이 있지 않았나라는 이 얘기를 엄청 많이 했어요. 너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나는 이제 이 얼굴로 살아보지도 못했었고 이 얼굴로 살아보지도 못했었고 얘 그냥 솔직히 여캠들도 얘를 진짜로 제일 얼굴이 괜찮다고 했었어요. 그 당시에도. 왜냐면 맞잖아 얘들아 진짜요. 여혐이 있지 않냐라는 그러니까 네가 여자를 밝히는 건 아니야 얘는. 얘나 나한테 했던 얘기는 형은 잡식성이라고 그랬었어. 나는 어쨌건 좀 얼굴이 좀 별로여도 궁뎅이가 이쁘고 약간 좀 뭔가 장점이라도 좀 있으면은 나는 어떻게든지 그냥 어떤 여자든지 그냥 난 다 맞춰보고 싶은 약간 그런 거야. 아니요. 합을 맞춰보고 나는 그랬었는데 잘못 알고 있어. 존나 눈 높아. 아 그래? 그랬는데 남성 같은 경우는 거의 여혐이 아닌가라고 내가 얘기했을 정도로 여자에 대한 그게 있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그 뭐야 우리 형 이태원 가서 옷 맞추고 그때 아. 모자 가게 그 옷 사러 가는 것도 진짜 그 이태원 그 인천 와 62km를 가가지고 이태원을 또 갔다가 거기 갔다가 또 인천 갔다가 또 서울로 와야 돼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푸아그라를 먹었는데 얘랑 먹었어. 이태원 가갖고 아 오리 무슨 거의 간 야 우리 가 한번 시켜보자 그래. 야 비싸게도 더럽게 비싸고 맥주 한 잔 무슨 씨발 8,000원만 이래가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일단 그렇게 먹고 얘 옷 사러 갈 때도 얘가 이제 같이 차 끌고 날 데려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빅사이즈 옷들 존나 이태원에서 이제 맞추고 이제 하고 모자나 하나 사자. 모자 매장이 있는 거야. 얘기해도 되지? 그 얘기했었어 방송에서. 이거 꼭 얘기했어. 얘기하고 싶었어. 형 얘기해줘. 얘가 말자라니까. 원래 그 일 전까지는 내가 얘가 약간 여혐이 아닌가 싶을 맞아. 정도로 그냥 좀 한 번도 없었어요. 남성 호르몬에 대한 그게 없었었어. 근데 이 새끼도 남자구나 하고 느꼈던 게 뭐였냐면은 이제 모자 가게가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둘 다 모자를 고르고 막 이렇게 모자를 샀어. 사가지고 이제 있는데 점원이 너무 이쁜 거야. 존나 이뻤어. 진짜 존나 이뻤어. 근데 나는 얘가 실패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 왜냐면 얘가 얘도 여자 앞에서 좀 어버버하는 스타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지. 그래서 잠깐 모자 사갖고 수고하세요 하고 딱 나와가지고 차에 앉았는데 우리 둘 다 눈만 잡고 와 좋대 나 존나 이쁘다. 아니 어느 정도 이뻤냐면은 얼굴이 거의 연예인 진짜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형 표현할 그러니까 잘해서. 굉장히 수수하고 연예인 해도 돼 그냥 이뻤어 연예인 이뻤어 알고 보니까 연예인 준비생이었어. 안 꾸며서 이뻤어. 안 꾸며서 입었던 것 같아. 꾸몄으면은 진짜 더 뭐 그렇겠지만 안 꾸며고 수수한 모습으로 매장 점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여캠, 너무 이쁜 거야. 여캠 다시 다 발랄 정도 이뻤어. 지금 기억에도 아니에요? 그래? 형이 스타일은 좀 틀린가? 아니야. 근데 이뻤어. 진짜 이뻤어. 군더더기 없는 미인상여 가지고 둘 다 차에서 이렇게 나는 조수석 안고 얘는 운전석 안고. 야, 이쁘다. 죽인다. 그래서 나는 이제 조금 약간 입진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야, 어떻게 저런 여자랑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하면서 이런 얘기 하다가 내가 얘랑 나랑 고민을 했지. 야, 너 한번 꼬셔봐. 내가 얘를 계속 긁은 거야. 나 긁으면 꼬셔봐. 나 하거든. 꼬셔봐. 너 진짜 야 개새끼야. 너 꼬셔봐 진짜로. 맞아. 네가 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나 솔직히 궁금하다. 그래가지고 나는 사실 얘를 이제 실험용 쥐로 생각을 한 거지. 그래가지고 야. 난 진짜 옆에서 긁으면 해. 네가 한번 가서 말 걸고 하면은 어떨지 모르겠다. 네 왔고 이럴 때 한번 쓰자.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할지 해가지고 둘이서 고민을 존나 한 거야. 그래가지고 존나. 들어가서 첫 멘트를 뭐라고 하실지. 야 가가지고 저기요 죄송한데 번호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할까요 형님? 근데 이런 개새끼 여자를 몰라도 이렇게 모르네. 근데 진짜 기억력이 그 정도야 형. 그래가지고 이런 종이를 하나 구했어. 내가 시계빵 금은빵 가가지고 내 아이디어였나? 내 아이디어였어 이 개새끼야. 에이, 그래가지고 아닌데 이거는 내 아이디어. 네가 그래가지고 와 형 아, 진짜 기억력 없다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거 아니야? 아니야 네 새끼는 진짜 야 너는 나 근데 넌 진짜 어디 가서 좀 치료 좀 받아야겠다. 너 진짜 정말 기억 왜곡 뒤진다. 얘가 뭐라 그랬냐면 저기요 죄송하지만 남자답게 밀어붙일게 하고 내릴라 그래. 내가 말렸어 얘를. 그래가지고 야 정말 잘 들어. 여기다 네 번호 쓰고 종이랑 펜 구해와가지고 번호 쓰고
뭐라 그 멘트는 기억이 안 나. 멘트 기억나? 몰라. 멘트는 정확한 기억이. 네 번호를 쓰고. 아, 나 이렇게 했어. 내가 멘트 이거 나 기억나. 멘트는 뭐였지? 아, 멘트. 이거. 내가 알려준 거야. 내가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해서. 아, 뭐 형이 알려줘야지 모르겠어. 내가 솔직히. 알려준 거 맞아. 맞다 그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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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그래. 나 이렇게 했어. 가가지고 저 모자 이렇게 딱 고른 척한 다음에 이거 안 주고 가면 후회할 것 같아서. 맞아. 내가 그랬어. 이거 안 주고 가면은 후회할 것 같다. 내 멘트인데. 와. 아니야. 이거 네 멘트가 아니라 너무 시청자들 앞에서 너무 그냥 그것까지 네가 먹어버리면 어떻게 개새끼야. 형이 지금 다 먹고 있는데. 아니야. 얘가 아, 몰라, 진짜로 나는, 그 멘트 내가 적어준 거 맞아. 진짜로. 알았어, 신께 알았어. 맹세코. 신께. 신이 있어요? 신께 맹세코. 신께 맹세코. 알았어, 진짜로. 알았어. 그래서 얘가 그렇게 하려고 말려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될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다가 그러고 갔어. 네가 차문 열고. 나 이제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지. 병신 좆대봐라 이러고 있었지. 왜냐면은 너무 이뻐갖고 그리고 또 이태원이고 매장에 사람도 엄청 많은데 잘생긴 남자들 얼마나 받겠어. 근데 그게 먹힌 거지. 나 근데 모자 쓰고 있고 꾸미지 털도 안 밀었었어. 그게 먹힌 거야. 나는 얘 한 방 먹이려고 사실 그 멘트 준비한 거야. 그 멘트도 얼마나 느끼해. 이거 안 주고 가면은 후회할 것 같아서요. 무슨 씨발 쌍팔년도도 아니고 너는 나 성형도 안 했었어. 그때. 나는 사실 좋은 멘트가 아니라 그냥 진짜 그 쌍팔년도 멘트라서 이게 먹힐까 과연 얘 얼굴로. 난 궁금해갖고 얘를 실험한 거야.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얘가 이거 딱 쓱 주고 이제 딱 나왔는데 이제 차에서 기다리다가 이제 그냥 이제 연락 올까? 안 오겠지? 안 오겠지? 그래서 이제 집에 가고 있었어. 이제 막 이제 다른데 이제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한강 다리 어디선가 갑자기 한 4시 5시쯤 해 떨어질 때쯤 있죠. 그때쯤에 노을이 싹 지고 있는데 핸드폰으로 문자가 온 거야. 걔한테. 내 기억엔 다음 날 왔는데. 아니야. 문자가 왔어.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왔어. 문자가 왔어. 와, 대박이다. 그래 가지고 형이랑 나랑 그냥 오버했어. 그래가지고 형 나는 존나 나 개 부러워했어 그냥. 내가 그냥 너무 부러워가지고 얘한테 있는 말 없는 말 다 했어. 씨발 새끼라고 그러고 개 새끼라고 그러고. 그냥 너무 그냥 잘생긴 남자 그 존잘너의 삶. 그러니까 얘가 그 그냥 수컷이 가진 그 날것의 매력 이걸로 어필을 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너무 막 씨발 막 성질이 나는 거야. 나는 그런 여자 만나본 적도 없고 진짜 평생 죽을 때까지 만나볼 수도 없는 그런 미녀인데 진짜 그러니까 이뻤어. 급이 다른 그런 미녀를 그렇게 해가지고 자동차 극장에서 데이트도 하고 이런 얘기를 나한테 다 해줬는데 내가 들으면서 정말 화가 났었지. 그랬었지. 기억나지? 자. 야 우리 예솔나다 너무 처음 같다. 아니 시청자 재밌게 듣고 있죠? 이런 걸 원한 거에 뭐 다른 거 우리가 아니야. 맞아. 니들이 얘기하는 그 씨발 사귀었어. 그게 맞아. 사귀었어. 처음 그 나 여자친구가 그 여자친구가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나는 여자친구가 없었어. 항상 없었고 그 이후로 없었어? 항상 한 번도 안 사귀었어? 아 있는데 그것도 BJ인 또 BJ 사귀었어? 네. 그 결론은 이 새끼도 남자다. 근데 아무튼 진짜 이뻤고 그 알고 보니까 형한테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연예인 준비생이었었어. 연예인 준비생. 진짜? 그리고 또 형 그거 소름 돋는 건 뭔지 알아? 백화점에서 만났어. 그 이후로 몇 달 방송 잘 되고 나중에. 뭐래 뭐라든 잘 돼서 보기 좋다. 그 얘기하고 그냥 그렇게 웃으면서 떠나든. 향수 사러 갔는데 향수 집에서 일하는 거. 약간 한효주 느낌이었어. 약간 한효주 느낌. 한효주 아니야. 한효주보다 더 세게 생겼어요. 이국적으로 생겼어. 약간. 그래서 우리 서구, 혼혈 아니냐고. 혼혈 느낌이라고 했었어. 그랬었어. 근데 딱 만난 거야. 와 근데 진짜 대박이야. 이뻤어. 이뻤고 근데 그런 여자를. 그냥 그 멘트로 꼬셔가지고 극장에서 영화도 보고 뭐 밥도 맛있게 뭐 데이트도 하고 이런 걸 생각하니까 그냥 내 입장에서는 집에서 그냥 씨발 세상 이러고 있었지. 진짜로. 아니 얼굴 얘기가 나왔었는데 나 얼굴도 자 눈, 코 한 것도 나 진짜 자 내가 진짜 원망 많이 했어. 내가 형이랑 뭐든지 내 탓이고 많이 개새끼야. 결론 네가 결정한 건데. 결정은 내가 그래. 눈 때문에. 그래. 결정은 선택은 내가 했지만 내가 물어봤어. 물어봤는데 승리 형이랑 형이랑 그때 같이 형이랑 같이 살 때 눈을 상담 받고 왔는데 와 하면 눈이 이렇게 찝은 거를 이렇게 막 보였어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눈 쌍꺼풀 막 만들었어 이렇게 막 만드니까 이거 형 만들어서 형 이렇게 괜찮아요 그러니까 야 해라 완전 연예인 얘가 같다. 나랑 그때 같이 그냥 어떤 뭐 골방에서 누워가지고 그냥 둘이서 이렇게 TV나 보면서 얘기하다가 야 너 약간 배우 정준호 느낌 나는데? 약간 이러면서 쌍꺼풀 하라 그랬어. 정준호가 쌍꺼풀이 짓잖아. 그래가지고 얘한테 야 너 쌍수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나는 괜찮은데
발을 지랄 발광을 하는 거야. 그리고 얘 전에 팬들이 얘 뒤에서 이걸 존나 많이 한 거야. 난 솔직히 네 쌍가 쌍수 했을 때도 괜찮았고, 근데 솔직히 지금은 별로야. 그 쌍수 했을 때가 그 얼굴이 난 진짜 선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 얘는 아 눈 코 다 했잖아요. 코 코도 했었나 네. 네가? 아니 코 코까지 다 했잖아요. 원래 돼 있었잖아. 아니 같이 다 했잖아요. 싹 다 했어. 아 맞다. 그래서 눈하고 싹 다 했어. 붙여놓고 그래가지고 있어요. 내가 방송 아예 못 했지. 아 야 네 코 한 거였냐? 응. 어 난 네 눈밖에 생각 안 나고 얘가 눈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아가지고 존나 짜증나. 안검하수 때문에 한쪽은 이렇게 눈 풀려 있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기 했는데 무쌍이 자기는 이제 여자 팬들은 기존에 얘가 순둥순둥한 약간 강아지 같은 상 있잖아. 강아지 상이었지. 어. 그런 웃는 상이 좋아가지고 얘한테 이렇게 했는데 나는 좀 더 남자답게 잘생긴 모습은 쌍수하고 네가 선이 딱 살아있는 독수리 같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정준호 닮은 그런 느낌으로 이제 딱 보니까는 야 너 쌍수해라 라고 했었던 거지. 근데 이 새끼는 뭐든지 안 좋은 걸 다 내 탓으로 돌리고 지가 안 됐던 이유도 이제 내 탓이야 이 개새끼. 아 드립 이거는 드립이고 그래 이제 넘어가자. 원래 근데 좀 기가 얇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옆에 이제 근데 아 야구 옆에 이 마우스 조금 빠르네. 옆에 개씨 살찐이 나랑 별 차이 없다. 나 살찐 거 넘어갑시다 이거. 예. 요즘에 살찌고 니 아니야 너 이 살 빠진 거 같은데 전에 비해서 너 팔 왜 이렇게 호리호리하고. 빠졌죠. 그러니까 뭔가 형이 처음 알았을 때보다 빠졌지 많이. 살이 많이 빠졌어. 많이 빠졌어요. 너무 야이었어. 네. 옛날에 비해서. 형 처음 알았을 때는 나 그때 방시혁 시절 얼굴 알아. 그때도 뭐 방송 남아 있고 엄청 많이 빠졌어 방송하면서. 진짜. 형 왜 안 빠져요? 너는 그때 네 방송 마지막으로 내가 봤을 때가 네가 그 뭐 은빈님이었나 아무튼 여캠분 이게 방송 세팅해주러 이렇게 스포츠카가 타고 이제 가고 있을 때 내가 널 봤는데 그때 내가 잠깐 들어갔고 네 인사했는데 야 너 뭐 안 하냐 그러니까는 형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네가 또 나를 캠 보면서 이 새끼가 또 형 때문에 그렇게 됐잖아요. 그 뭐라는 거야 병신. 아 맞아, 진짜 형이 그때 배우상 야 해봐라 이거 아니었습니다. 진짜 고민 많이 했었거든. 진짜. 은솔님 맞아. 은솔님 뭐 방송 세팅하러 가는데 너무 야여갖고 야 너 잠 안 자냐? 너 눈이 왜 그러냐? 약간 그러니까 너한테 전화할 때 그랬잖아. 맞아. 그러니까는 형 때문에 그렇잖아. 나는 뭐든지 형이었어. 그래가지고 좀 그랬었지. 자 그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살찌고 네 노래 다시 들으면 역겨울 때 있다. 옛솔로. 나에 대한 질문이니까 패스해. 나는 유튜브에 쫓겨날 때 뭐 4,200 달고 사실 그건 뻥이었다. 옛솔로. 아 이런 no. 수입에 대해서 이런 거짓말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나는 그 당시 눈물 흘리면 페북에 글 썼다. 눈물 흘리진 않았었고. 피눈물이. 눈물 흘리진 않았었고 그때 이제 우리 싸운 얘기 이제 이게 마지막이겠지만. 얘랑 싸워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어서 그래갖고 서로 모든 칩으로 공개하고 그냥 진짜 지금의 폭로전처럼 이렇게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 그래가지고 사실은 너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친구 한 명이 우리 집에 왔었어. 그걸 난 하려 그랬어. 얘를 칠라 그랬어. 얘가 방송에서 지방송 씩씩 떠다가 지방송 와갖고 또 내 얘기 막 하고 랜선 얘기 뭐 이렇게 하니까 기억 왜곡도 너무 심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해명도 하고 싶고 막 그랬는데 그때 나도 방송 켜놓고 있다가 네 방송 보다가 와가지고 너 왜 그러냐 쓰레기 새끼야 코트 개새끼야 하면서 막 너 진짜 인간이 아니구나 인성 쓰레기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진짜 참고 있다가 집에 누군가 와있었어. 사실은 그때 방송하고 있을 때 너를 칠라고 우리 둘이서 말도 맞춰놨었어. 그랬는데 내가 노선 변경을 확 했어. 그냥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한 게 맞고 내가 정말 미안했다고 그니까 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 그러고 넘어가서 참았지. 형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네. 왜냐면은 나는 내가 기억이 너무 왜곡되어 있으니까 나는 내가 서운하고 막 내가 이거 팩트로 조질라 그랬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형 동생 입장에서 자꾸 핑계대고 자꾸 모순으로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저 나름대로 동생 입장에서 서운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이제 막 안 좋은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형한테 이게 막 싸붙였는데 만약 형이 그때 그렇게 했었더라면은 우리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을 거고 그럼 형이 많이 그때 참아가지고 많이 힘들었었겠네. 너는 미안해 그지? 지금 아니지 생각하면. 아니지 지금 생각 많이 힘든 많이 힘들었었네. 근데 뭐 그런 치부를 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폭로는 있잖아. 너무 열받았었어.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하나 하면 안 되는데 너도 이제 잘 되니까 너 알겠지. 네. 폭로하는 거는 개짓거리라는 걸 그거하고 안 같이 했어요. 같이 터울 없이 막 잘 지내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이 새끼가 폭로하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난 이제 사실 그냥 맞고 내가 네가 내 욕하고 막 하는 모습 보면서 내가 너한테 문자를 분명 그렇게 얘기했어.
네가 이렇게 욕하는 모습까지 보니까 내 손이 부들부들 다 떨린다. 그냥 미안하고 그냥 없었던 일로 하고 좀 저기 하자. 그냥 잘 살아라. 라고 보냈는데 이 새끼가 끝내지라고 다음날까지 계속 이어가는 거야. 그걸 계속 내 나를 폭로하겠다고. 그래서 나는 이제 그때 당시 나는 내 나도 전쟁 준비를 했어 사실을. 그래가지고 한 이제 두 명 정도 더 부를 생각했어. 너에 대해 많은 모든 그냥 모든 총동을 해갖고 널 죽일라 했었어. 근데 그러고 안방에서 다들 대기하고 있었어. 나는 방송하고 있었고 근데 내가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그때 그게 너에 대한 마지막 배려이자 마지막 존중이었지 인간으로서. 와 근데 나는 근데 진짜 그 화가 너무 많이 났어가지고 그때는 와 진짜 그 나도 그니까 너무 그 나도 형한테 그런 믿음 뭔가 믿음이 있었는데 나도 형 유일하게 형이랑만 이렇게 친하게 가깝게 지냈었는데 뭔가 나도 그냥 나 지금 제가 생각이 더 어렸죠. 그러면서 폭색이 많은 느낌. 방송 끝나고 나니까 그러더라고. 아, 형 괜찮아? 나한테 그러더라고. 다들 이제 할라 그랬는데 그냥 전쟁을 하려 그랬는데 괜찮아 하고 그냥 왜냐면 얘에 대한 너무 좋은 기억이 너무 많고 우리가 추억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내가 진짜 방송을 떠나서 얘기하는 거야. 난 그냥 얘는 그냥 내가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 마음의 열 곳이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좋아했던 동생이랑 안 좋아지고 나고 등 돌리고 나니까 얼마나 그게 힘들었겠어요. 예. 정말 좋아했어요. 정말 좋아했어. 너가 나중에 네가 조금씩 생각이 날 수도 있지. 이제 나랑 계속 같이 얘기하고 하면서 그때 얘기도 하고 그랬으면 미안해. 좋겠어. 죄송했습니다. 죄송해요. 뭘 죄송해. 형이 아니 근데 시간이 형이 아프리카 영정 되고 그러고 2-3년을 참고 살았다는 거 외국에 그거를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이 이간질할 때도 나는 유튜브 연관 영상 얘가 뜨면 막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는 거 뭔지 알죠? 약간 학폭 당하면은 약간 학폭 당해갖고 내가 좀 이렇게 내가 좀 약간 찐따면은 그 일진 얼굴 보면 약간 심장 두근거리는 것처럼 약간 네가 나한테 일진이었어. 그러니까 담당 일진. 사람들이 이간질하면은 남순이 코트 뒤통수 했다. 난 너네들 모르는 얘기하지만 이름만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난 형이랑 지금 얘기하면서 내가 떠올리는 거 보면은 형이 그거 참고 2년 동안 버텼다는 생각을 하니까 아 좀 잘할게 앞으로. 아니야. 일단 죄송하고 일단 넘어가고 밥 먹으면서 또 얘기하죠. 아, 근데 진짜 좋다. 예. 근데 이게 우리가 뭐 스토리텔링 해가지고 방송하고 나섰으면 방송 끄고 나서 존나 어색했을 거야. 난 그게 사실 두려웠어. 너한테 아 그래 뭐 일단 생각해보자 하고 끊었던 이유가 그거였어. 방송 꺼지고 나면 너랑 어색해질까봐. 나 일단 뭐 타비제이는 조금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남수 역시 합병만 아니고 솔직히 존나게 부럽다. 부럽지, 존나 부럽지. 네가 옛날에는 여자에 대해서 돌보듯이 했는데 그냥 이제 시청자들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그렇게 방송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잠방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내가 역으로 배워야지. 그렇게 유순하게 하면서 시청자들 눈살도 안 찌푸러지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역으로 배워야지. 정말 부럽지, 솔직히. 근데 다 부러워해요. 비자들 하나같이 아니 형 얘기하는 게 아 형 어떻게 참아요? 아니면 뭐 야 어떻게 참냐 이 얘기밖에 안 해. 비자들 막 뭐 게스트 하고 나면은 얘 게스트 방송할 때도 일화 내가 많이 알고 있는데 얘는 어쨌건 칼 같았어. 야망이 본능을 억누르는 케이스. 그러니까 그게 대단했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잘된 게 맞고. 또 모르는 것도 있어요 형님이. 자 남수 자고 있을 때 여친 데려 찐득거린 적이 있다. 예솔로 넘어갈게요. 아까 다 했으니까. 아프리카 복귀하고 남수 눈치 본 적 있다. 아니 없어. 없다 그랬잖아. 남순이 남순이 소중이를 보고 기가 죽었다는 게 얘는 괴물같이 생겼어. 솔직히 말할게. 괴물 아니야. 아, 얘는 대물이고 뭐 용이고 시청자들 앞에서 막 그렇게 얘기했잖아. 내 기준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냥 괴물같이 생겼어. 고추가 어떻게 그렇게 고추 괴물 고추지? 그래가지고 승냥이랑 둘이서 얘한테 승냥이가 깐족거리는 거 잘하잖아. 그래서 아 일부러 놀리는 거야. 남순이 살주사 맞았지. 남순이 살주사 맞았지. 걔는 뭔가 승냥이도 좀 멍청한 게 그 살주사라는 게 있는 줄 알고 있는 거야. 말도 안 되지. 얘는 이제 포경 방식을 다른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됐던 거지. 형한테 내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하도 놀리니까 저 열받아서 승리한테 개쌍욕하고 형한테는 내가 형 아니 만져보세요까지 내가 해본 적도 있을 거라고 내가 기억을 해. 나는 진짜 나는 난 진짜 신께 맹세해. 난 진짜 근데 야무지지?
야물딱지죠. 네 거 야물딱지지. 나는 남순이가 똥바지 아니야. 인간으로 인간적으로 좋아서 같이 다녔었다. 예슬로 넘어가고. 자. 합방하는 이유 합방하는 이유 솔직히 돈 시청자 때문에 다 넘어가고. 남순이 게이 프레임 내가 입만 열면 다시 안 나오게 할 수 있다. 아까 너 게이 프레임 있었어? 게이 지금도 있어요. 너 게이라고? 네.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 놀리듯이 귀엽네. 얘기해요. 진짜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귀엽네. 그죠? 아니라고 해도 안 믿어요. 자기 관리를 잘했으니까 이런 얘기를 듣는 거니까 넌 대단한 거야. 넘어가. 넘어가고 남순이가 상률쇼 게스트 역에 초대하면 나가볼 생각 있다. 아 나가지. 나가지. 근데 엄삼룡처럼 막 우통 벗기고 그 지랄하면 너 죽여버릴 거야. 알겠지? 그러면 요즘 그 정도는 지켜줘. 형 우통 벗는 건 싫어하는 거 알잖아. 네, 그거 알고 있죠. 네, 상렬쇼 해줘 하고 네. 나도 그냥 야 그냥 오늘 이렇게 본 김에 그 술 할 거 없고 그냥 새벽에 그냥 그러면 나도 그냥 넘어갈게 그냥 가서 같이 방송하고 얘기하고 놀고. 그 나중에 그거 한번 해줘 하는데 그거 제가 좀 나중에 그 지금 못 지금은 아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네. 당연히 네가 하면 안 되지. 할 거지. 왜? 상렬쇼 할 거지. 상렬쇼 나쁜 게 아니잖아요. 상렬쇼 말이 네 어감이 좀 그래서 그러지. 너는 상렬이라고 불리는 게 싫어? 상렬이라는 거야? 아니 안 싫은데요? 너 은근히 싫어하는 게 보여. 아니 이게 솔직히 해줘봐. 너 상렬이라고 불리는 거 싫지? 이게 놀리듯이 얘기 싫어요. 싫지? 네. 싫은 게 보여. 보아 네. 봐도. 그래서 아트쇼라고 변경했어요. 근데 그걸 싫어하는 걸 티내면은 더 너한테 상렬이라고 알죠. 할 거야. 알죠. 그래서 티를 안 내려고 해요. 근데 왜 자꾸 그걸 자꾸 몰아붙여요? 근데 상렬이가 그 나쁘냐? 난 그거 존나 웃긴데 그냥. 남상렬이? 아니 상렬아 상렬아 아니 이게 약간 이게 열아 열아 상렬아 약간 어감이 어감이 상렬이 이게 아니라 야 이 상렬이 새끼야 야 이 상렬아 새끼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약간 어감이 있잖아 약간 나는 근데 진짜 네 방송 보고 처음 웃었어. 뭐야? 아 그거 보고? 페북에 올라온 네 거 하이라이트 보고 요가 얘 방송 보고 웃을 수가 없어. 그냥 말도 못하지 그냥 어버버거리지 그냥 뭐 가르쳐주면은 하지도 못하지 그랬는데 뭔 남순 로게? 남순 로게! 야 이 샥트도 볼때도 볼때 이거 와 또 이렇게 한다 이거? 근데 너? 아니 근데 이 새 그래서 나는 얘가 얘를 보고 웃은 적이 1도 없어. 이건 그냥 얘는 안 웃겨. 근데 페북 영상을 보고 나서 웃었어 내가. 좋다. 그냥 요즘 감성이 이거구나. 야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없는 거구나. 얼굴 철판 그냥 깔고 옛날에 그냥 그 여자를 돌보듯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정말 방송을 위해서 하는구나 이게 딱 느꼈기 때문에 그거 보고 웃었지. 야 그거 진짜 웃기던데 그냥. 감사합니다. 예. 진짜 인정해. 그래 그 하는 거 보고 나서. 이런 거 이거 내가 얘기해 주고 싶은 게 항상 나한테 하는 얘기였어. 너, 아이, 너 재밌새끼. 그러니까 사람 약간 이게 뭐지? 야, 얘가 말만 힘을 나와. 실어줘야 되는데 힘을 안 실어줘. 야, 야 너 재밌새끼. 아유, 너 재밌. 아유, 진우 얼마나 재밌다고. 아니 진짜. 아니, 맨날 나는 다른 그래도 미지, 사석에서 말만 하면 나는 빵빵 터졌어. 근데 얘는 말하면 재미가 너무 없어갖고. 아 그리고 승량이가 옆에서 엄청 깐족거렸어. 얘가 뭐 말만 하면은. 아, 형이랑 그 승리랑 내가 타격감이 좋으니까 승리랑 형이랑 이게 좀 이게 붙어가지고 타격감 좋았어, 맞아. 붙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공격해. 그럼 형한테는 내가 못 대들잖아. 그럼 승리랑이를 개 죽일 듯이 내가 했지. 진짜 때리진 않고 때릴 뻔만 진짜 많이 했어. 아니 슬리퍼로 진짜. 때렸잖아요. 이 시벌 새끼야 왜 끝까지 야 때린 거에 대해서 안 했다 그래. 아니, 슬리퍼로 대가리 때렸어. 아니 슬리퍼 아니. 이거 벗어봐. 슬리퍼로 너 대가리... 이걸로 승리랑이 대가리 몇 대 때렸어? 한 대인가 때렸어. 내가 그거 말렸어 안 말렸어? 그때 형이 말렸죠. 승량이 그거 나 인정했다니까요. 그거는 얘기했어요. 때린 적 없다 그러니까 이거 아니 나 죽빵이나 막 이런 걸 때린 적 없다. 그래 그럼 저기 주어를 빼지 마. 시골 새끼야. 그래서 뭐 울리는데? 아니 아니야 이거 에어컨 펌프 소리야 위로 올라간 소리. 아무튼 그 승량이 죽을 뻔했어. 진짜 근데 많이 형 입으로도 얘기했지만 진짜 깐죽깐죽돼. 웬 나랑 형을 랜선으로 그 승량이랑 만나서 막 서로 막 욕하고 막 하는데 또 이 서로 관계가 이게 어떻게 첫 만남이 중요한 거잖아. 더럽게 깐죽깐죽 됐어. 난 승량이가 뭐 주짓수고 뭐 나발이고 그런 건 필요가 없었어. 나도 진짜. 승량이한테 그렇게 당한 게 많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때릴 데가 없었어 나는. 솔직히 내 덩치 승량이 때리면 어떻게 돼? 뒤지지 승량이. 그건 맞지. 그리고 나는 이제 진짜 찐텐으로 내가 사람 패는 걸 걔가 봤기 때문에
그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이후로 승냥이가 이게 깐족거리진 않았었는데 무튼 나는 뭐 승냥이가 죽을 뻔한 건 맞아 막아줬지. 어 얘가 진짜 죽일라 그랬었어. 그래가지고 맞고 야야야야야 너 닥쳐 승냥이 닥치라고. 야 너 얘 패는 거. 야. 그러면서 너 하면은 너도 죽고 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렸지. 어 둘이서 아무튼 뒤지게 싸웠어. 승냥이는 끄떡하면 남순이 내가 이긴다고. 남순이 형 내가 이겨. 그러니까 뭐 선을 자꾸 넘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나도 잘못 쓰다 나도 선을 다니까 뭐 승냥이만 너무 뭐라는 게 아니라 저도 성격이 좀 모지겠어. 근데 뭐 5, 6년 전인데 진짜 뭐 더 철이 없었던 시절이지. 그지. 네. 어 이거 내 거 어, 주기적 넘어가고 또 밑에 잡아서 올리는 주기적으로 합방하고 싶다. 어. 어 좋지. 예스. 저도 같은 마음이고요. 어 김인재 살았다 예스. 어. 어 나는 돼지 새끼라 이번 생에 살 빼는 거 포기했다. 노. 너 진... 방송에서 나 살 못 뺀다고 그랬지. 개새끼야. 네. 나 진짜 살 빼고 있어. 나 PT 받고 있어. 아니 첫 모습과 진짜 지금 모습이랑 달라진 게 1도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 살이 지금 쌓였는데 지금 난 내가 살라고 지금 하는 거잖아. 더 좋아진 거는 진짜 어. 얼굴이 작아지고 피부가 많이 좋아지고 생기가 도는 모습이 있는데 형은 진짜 난 못 뺀다고 생각을 해. 이거 어떻게 뺄 거예요 진짜 이거. 내가 그때도 우리 집 거실에서 엄마랑 니랑 나랑 셋이 있는데 내가 엄마한테 엄마 나 진짜 살 빼려고 방송 그냥 접을까? 그래서 니는 방송 접으라 그랬었어. 진짜 그렇게 정말 형이 살을 빼고 싶으면은 방송을 안 하고 살만 빼라고 그러고 나서 방송을 하라고 했었어. 맞아 뭐. 그래서 살에 대한 고민을 그때도 했었어요, 그지? 많이 했었어. 많이 했었어. 어, 진짜 주위로도 죽겠다. 아니, 그 있잖아 옆에서, 그러니까 옆에서 훈수는 누구나 이게 잘 들 수 있다고. 여기서 알잖아 착코 시절 알잖아요. 소리쳐봐 그 시절. 그 시절만 돌아가도 이목구비가 괜찮은 얼굴인데 묻혀 있잖아. 그러면 시청자 더 늘고 더 잘 될 텐데. 겉모습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지. 맞지, 어. 맞지. 캠으로 다 이렇게 문대니까. 근데 니나 뭐 세아나 애들 막 이렇게 나가가지고 막 진짜 야킹 같은 거 하고 하는 거 보면은 그거는 이제 내가 할 수 없는 거고 하다 보니까 와 그냥 저런 인싸력이 시청자들이 많이 꼬이게끔 하는 어떤 그거 그런 거구나 치트키구나 생각을 했지. 그래서 내가 인싸력을 키우려고 형 사실 뭐 너도 알겠지만 형이 옷을 사냐 뭘 하냐. 네가 선물해준 지갑 아직도 있어 나. 있어? 어 그거 아직도 가지고 있어. 랄프야 지갑 좀 갖고 와봐. 와 필라티 처음 본다. 맨날 검은 티만 입든. 그냥 거지같이 그냥 입고 다녔었지 항상. 맨날 쓰리빠 찍찍 긁고. 그 아, 어. 저기 형 신발장에 그거 있어. 그 발렌시아가 그 운동화. 100만원짜리 넘는 거 그거 있어 이 새끼야. 선물 받았어 이 새끼야. 선물 받았어요? 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조금 내 자신을 저기 하려고. 야 우리 지갑설도 얘가 있어. 지갑을 날 두 번이나 잃었어. 어 두 번이나 아니 잃었어. 맨날 카드 이렇게 찍찍 들고 다니길래 아 아직도 갖고 있는 아직도 갖고 있구나. 개새끼가 자기가 이제 지갑 선물 받은 건데 나한테 준 거지. 나 이거 나 네 팬한테 선물 받은 건데 날 준 거야. 그러니까 형님 방송에서 이거 보여주지 마세요. 어 지 팬한테 받은 이 지갑을 나한테 주었어. 어, 프라다 지갑. 그 전에 지갑을 내가 한번 잊어먹었거든. 그 전에 지갑은 내 생일이라고 이제 해가지고 없는 돈에서 없는 형편에서 얘랑 나랑 커플 지갑처럼 이렇게 맞췄었어. 이렇게 그 뭐였지? 그 구찌였나 뭐 아무튼 그런 게 있었어. 그래가지고 얘가 해줘가지고 내가 그 지갑을 잊어먹으니까 아 형님 목에다가 차라리 뭐 목걸이라도 지갑으로 해가지고 하고 다니라고 하면서 이따가 지갑을 기다려보라 내가 주겠다 해가지고 지갑을 이걸 자기 집에 있던 걸 준 거지. 어 왜 그랬어. 네가 네 돈으로 사줘야지 개새끼야. 어쨌건 뭐 넌 참 대단해. 어. 이런 것도 선물 받고 말이야. 안 그래? 이 개새끼야? 평생 쓸 거야? 아니 씨 너무 어려 난 너무 어렸던 시절이니까. 그렇지 어린 걸로 다 커버할 수 있어 이제. 어, 누구한테 받았는지는 기억 이거 저 그 전화 연락 주세요. 그 제가 뭐 그렇게까지 하냐. 사람이 된 줄 알았는데 사람이 아니네. 아 나 근데 내가 아니 맞나? 근데 제가 잘 쓰고 있잖아요. 그죠? 예 제가 잘 쓰고 있잖아요. 예. 저 그래요. 자, 나는 지금 질문, 자 이거 빼고 남사고 때 여자 인기 더럽게 없었다. 어, No. 자, 난 맘만 먹으면 남순 고정 다 빼울 수 있다. No.
둘이서 노 이거 빼고 아니 예스인데 빼고 노. 나 솔직히 찍봐 스냥이 때릴 때 자식 눈 들어 나까지 펴면 오케이 하는 속으로 쫄았다 예솔로. 아니야. 오케이. 나 남수 여친 보고 두근거리지 이게 있다 예솔로. 누구 사귄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아 그때 천사. 그 천사. 부러웠겠지. 너는 그게 엄청 미아가 됐나 보다. 에? 부러웠겠지. 어, 많이 야, 부러웠지. 남수야 이거 우겨 사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예스를 했는데 이거를 왜 뭐 이 내용을 모르니까 내용을 모르니까 내막을 모르니까 너랑 우결한 거를 내가 이제 알았잖아. 어 인간 아니네 이 새끼 이거. 근데 인간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것조차도 야망으로 해결할 수 있어. 야망이 그렇지. 덮은 거야. 아니 어. 안 사귀었어요. 우결은 아니, 그러니까 우결은 게 방송용이지. 어 근데 약간 지금만 생각하면 그런 거 있지. 왜냐면은 얘도 역캠에 대해서 진짜 좋게 얘기를 안 하거든. 그 당시에 그랬었거든. 그 당시에 너 BJ에 대한 약간 그 벽이 있었지. 어 그런 거 쌓아놓고 없었어. 있었고 그랬는데 얘는 이제 좀 여자 BJ도 약간 조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어. 약간 어 좀 고정관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뭐 이제 과거에 사귀었던 여자친구 얘기도 썰도 막 존나게 푸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약간 안타깝게 이런 눈으로 자 이제 경멸의 눈으로 봤는데 이 새끼가 그 후로 한참 뒤에 셀리랑 우결했다는 생각하니까 이 새끼 진짜 어이 미친 새끼다 너 진짜 방송에 미친 놈이구나. 아 이 새끼 진짜 전 뭐 별로 들은 게 없어요. 들은 게 없고요. 어 그리고 내가 어 제가 BJ들이 경멸을 하게 된 게 이걸 또 얘기를 하고 싶은데 와 이제 이게 내가 진짜 그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자격지심이랑 피의식을 시청자 없으면은 나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직급이 떨어지거나 돈을 많이 못 번다거나 아니면 어디서 무시당하면은 사람이 자격지심과 피의식을 갖고 살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맞아.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근데 그 학구 시절이고 형님 제가 1등 시절에 생일 때 형이 BJ들 다 초대를 했는데 BJ들 엄청 많이 왔어요. 이건 썰을 풀었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 초대받지 않... 형이 날 초대하지만은 난 가기가 싫었어. 왜냐면은 사람들 잘 모르고 하니까 형이랑만 친한데 근데 형은... 막 벤츠랑 있었어. 남자비 내 생일 때 마지막 생일이라서 2015년도 그때 BJ들 다 있었어 진짜.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막 지인들끼리 싸우고 개 지랄 발광들 했지. 개새끼들. 결국엔 내가 끝까지 형한테 고집을 했어. 안 간다. 나 마지막에 내가 중간에 투입을 했는데 이제 나 잘 사람들이 모르니까 나는 거기 약간 이제 푸대접 받는 걸 좀 별로 이제 거기서 싸움 났는데 얘는 이제 팔짱 끼고 이렇게 그냥 세상 이러고 이제 너는 이제 멀리서 지켜보는 관찰자 시점이었고 나는 나랑 그 맞짱 떴던 그 형 말리고 막 그 자리가 그냥 헬파티가 났어. 병신들 내가 봤을 때 걔네들도 지금 후회할 거야. 아니 내 생일인데 나를 축하해주러 온 자리에 지들끼리 기싸움하고 있어. 병신 새끼들이. 내가 그래가지고 BJ들에 대해서 더 안 좋게 봤던 게 이 새끼도 한몫을 했어. 너 BJ들에 대해서 내가 어울리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 진짜 싫어했었어. 내가 형 치붕치붕 나중에 차에서 네가 그래도 형 어울려야 될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것 같다 라면서 나를 그렇게 회유를 했었지만 그 전까지는 BJ들에 대해서 네가 얘기를 했을 때 좋게 얘기 절대 안 했어. 형 BJ도 만나지 말라 했잖아요 내가. 만나지 말라고 했었지. 네. 그래서 형 자꾸 근데 마음을 여는데 나까지 열으라고 강요를 했었다니까. 그랬었지. 어. 그게 왜 그랬냐면은 솔직히 강남 가가지고 나는 여기 인천에 있다가 강남 가가지고 이렇게 같이 놀고 좀 얼굴도 좀 트고 좀 그런 것이 이제 왜냐면 솔직히 말해서 나는 너랑만 놀고 싶었지.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존나게 막 이제 만나자고 하고 계속 그랬잖아.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나도 그러고 싶었어. 나의 지조 지키면서 가고 싶었는데 오죽 그런 게 있었어야지.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그냥 만나야 되겠구나 라고 해가지고 이제 만나다 하니까 얘네들도 다 똑같은 사람이고 그냥 거의 우리 둘이서는 BJ에 대해서 완전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었었지. 근데 나까지 이제 형이 이제 그렇게 마음에 넣는데 나까지 이제 강요를 한 거야 이제. 너가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나한테 의지 형이 많이 하니까 나는 싫은데 너가 얘를 꼭 옆에 있어야 돼. BJ들 앞에서 좀 보여주고 싶었어. 왜냐면은 얘가 그 당시 자기의 위치도 낮고 그러니까 모자 항상 책모자 무슨 진짜 뭐 지금도 그래요. 범죄자 마냥 책모자 맨날 이래 눌러 쓰고 존나 어둡게 그냥 이러고 있는 거야.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 있고. 야 그래서 BJ들 있는 데서도 얘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내가 진짜 아끼는 동생이라고 얘기하면서 항상 얘랑 다니면서 그렇게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가 싫어했었지. 왜 BJ들 앞에 자꾸 나를 보여주냐고.
그래서 지리가. 그래서 근데 내가 그때 왜 뭐 싸움 난데 왜 팔찌 안 끼고 있었냐면은 이형만 안 건들면은 나는 별 탈이 없으니까. 왜냐면 나 이형만 옆에 있었어. 그냥 보고만 있어. 나는 그냥 팔찌 안 끼고. 에휴 지랄들 하고 있네. 더 싸우라. 뭐 얼마 니네 얼마 싸우지도 못해. 존나 웃겼어. 아름답다 에휴, 아름다워 비용신들 이러고 있었고 치지도 못하고 나는 아니, 웃었어 웃으면서 지들끼리 죽이네 만회하면서 이 형만 안 건들면은 나는 그냥 옆에서 왜냐 나랑 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 그래서 그냥 이 형 옆에만 있으면서 관전하고 있었어. 아유 치지 못하는데 똑같이도 못 싸우는구나. 근데 그거는 진짜. 진짜 그 형이 존나 또라이였어. 그건 지금도 난 얘기할 수 있는 게 왜 내 생일날 나를 축하하러 오는 자리에서 지들끼리 기싸움하고 있고 왜 나를 축하해준 자리에서 지들끼리 그러고 있냐고. 나를 배려를 안 하고 지들끼리 싸운 거잖아. 술병 깨고 무슨 뭐 양주병 깨고 죽이네 살리네. 와 진짜 개판 났었어. 저. 근데 그 형은 또 황소니까 내가 안 막으면 안 되니까 막 문 밖에서 막 말리고 난리치고 그러고 나서 개새끼들 술값도 계산 안 해갖고 얘가 술값 다 BJ한테 전화해갖고 다 받아줬잖아. 난 술값 400만 원인가? 술값 400만 원인가 나왔는데 이 새끼들이 술값을 안 낸 거야. 그럼 내가 내 생일 때 내 술값 내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얘가 이 네 친구가 일하고 있던 그 거기였어. 명훈이 연락하냐 아직도? 네. 명훈이 나한테도 연락 왔었어. 네, 맞아. 그래가지고 명훈이네 가게였는데 얘 친구한테도 완전 민폐인 거지. 이 개 새끼들이 진짜. 그래가지고. 싸우고 막 그 난리를 치는데 나는 그 형 말리고 있고 그래가지고 막 바닥은 술병 깨지고 진짜 그냥 개망나니 새끼들이었어. 근데 그 싸움을 건 거는 그 형이 맞아. 그 정확히는 형, 기억이 안 나. 그 형이 아무튼 좀 병신짓 한 거야. 그랬고 다음날 나한테 사과하겠다고 미안하다고 막 이랬는데 난 객관, 또 객관적으로 볼 때 그 형은 BJ도 아닌데 초대를 너무 많이 했어. 그리고 초대를 많이 했는데 좀 아주 좀 이상한 형이었어. 그랬는데 얼마 전에 연락 와갖고 형 빅사이즈 옷 뭐야 좀 보내주고 그러더라. 착해. 근데 난 그 형 착해요. 난 그 착하다 생각해. 착한 진짜. 형은 아니야. 착한 형은 아니고 아무튼 나는 같이 그래. 느끼는 게 틀리는 거니까. 그지. 아무튼 그 형은 그랬는데 그래 그 형한테 나중에 사과 받고 그랬었지. 형 왜 내 생일날 그랬냐고. 나를 축하해 주러 온 사람들 아니었냐고. 너무 서운한 거야. BJ들 그러고 나서 이제 안 받지 아예 다. 싹 다 안 봤지. 그래서 제가 그 뒤로 그 방송을 이제 그때도 성형 전인데 그때 성형하고 BJ들 이제 방송 가서 팬가입도 하고 학교 인사 막 다 나누고 했었는데 나한테는 이제 팬가입도 안 하고 내가 이 방송에 썰 풀었었어요. 근데 남 탓을 했지. BJ 새끼들 역시 말만 그렇게 해놓고 했는데 1년 방송 쉬고 생각해보니까 와 씨 내가 못 나갔으면 내가 잘 나갔으면 그렇게 내 자신을 좀 처신을 잘 해놨었어야 되는데 자격지심 피해의식 때문에 내가 남탓을 남욕을 왜 했지? 그 시절에 그렇게 깨달았지. 그지 너가 BJ욕을 참 많이 했었지 남순이가 진짜 그냥 열등감 덩어리 그냥 똘똘 뭉친 아주 그냥 고슴도치였어 얘는. 나 이유가 없었어. 알지도 못했고 그냥 BJ를 그냥 욕했어. BJ를 하면서 그냥 BJ를 욕한 거겠지. 그런 게 이제 나중에 얘가 잘 되고 나서 유튜브에서 이렇게 있는 썸네일 같은 거만 봐도 BJ들이랑 다 이렇게 막 합방하고 이래. 그러면 이제 내 입장에서는 저 병신 봐라. 아유, 약간 이런 생각 살짝은 있었지 그 당시. 아 그때 뭐 누구나 마인드가 뭐 좀 학구면은 마인드가 그 따라간다고. 그때 너와 지금의 너가 변한 거에 대해서 이제 네 지인들이 너를 그렇게 안 좋게 봤던 거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근데 나는 그거는 당연한 거라고 봐. 사람이 진짜 서는 곳에 따라서 풍경이 달라 보인다고. 맞아. 그게 맞지. 위치가 사람을 바꾼다. 약간 이런 그런 거. 그런 거지. 약간 그런 거지. 상대방들도 나한테 좋게 하진 않았어. 맞아. 너 뭐지?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고 이제 더 얘기하고 있으면 해도 돼. 없어. 나 몇 년 만에 보니 설레였다. 이거 넘어가고 남수 잘 될 줄은 몰랐다. 요거. 잘 될 줄 알았어. 이거에 대해서도 네가 너를 엄청 무시했다고 너는 절대 안 될 거라고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 그랬지? 아니야. 그건 아니야. 너 한참 이제 게스트 일반 게스트 방송 해가지고 막 3000달이 4000달이 가고 이제 막 네가 막 형 녹방 따라잡고 막 이렇게 막 잘 되던 시절을 딱 기억해 보면은 그때 네 야망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 네 혼자서 비용신같이 그래 생각했던 거지.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저. 네가 항상 그랬어. 그래요? 형한테. 형을 아주 나쁜 인간으로 네가 생각을 했지. 근데 그 당시 너무 말을 잘해서 너무 좋게 포장이 됐는데
당시에 좀 성격 쓰레기인 부분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 예, 네, 너 말을 잘해서 내가 지금 묻히는 것도 있는데 좋은 사람이긴 하지만 아니 잘 될 줄은 알고 있었어. 형, 형으로서 약간 좀 쓰레기 모습이었어. 맛있었다. 이 형 좀 아니 아니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난 속에 안 안 담아 나. 난 좋아 개새끼야. 네가 나한테 욕을 해도 좋아 지금. 이 동생 내게 넘어가고 많이 컸구나 기분 좋다 선배로서. 선배로서가 아니라 그냥. 많이 커서 좋고 이런 건 없어. 그냥 널 봐서 좋은 거지. 나는 지금 궁금하다. 그럼 뭐야? 이제 여기 이제 끝입니다. 끝내. 와 이것만 해도 지금 한 토크만 해도 한 시간 반인가 두 시간 한 것 같은데. 야 밥 먹자 우리. 밥 먹어요. 나는 그때 네 방송 켜갖고 수염 들고 그때 그러고 있었을 때 보면서 좀 웃었어. 왜냐면. 수염 기른 건데 너무 웃겨가지고 웃겼어. 미안하지만